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아문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드디어 5강을 끝으로 전근대사 관련된 강의는 드디어 모두 마쳤고, 이제부터 슬슬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어려워서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근현대사 관련된 강의를 이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근데 아, 제가 지금 근현대사 강의 다 준비해봤는데 양이, 제가 최대한 6강에서 개항기, 7강 때 일제감정기 다루고 8강 때 현대사만 다룰 예정인데, 지금 제가 최대한 주제를 압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이 진짜 앞이랑 비교 안 되게 많을 거예요. 양이 진짜, 제가 줄이고 줄였음에도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6, 7, 8강은 한두 번만에 소화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제 생각에는 여기부터는 세 번 이상을 반복하세요. 진짜 한 번에 여러분들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거 준비하느냐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세 번 정도 반복해야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근현대사부터는 각오를 하시고 강의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 교재 나왔으니까 현재 4.23에 52에 수록했고, 5.23에는 그 블로그랑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교재는 여기서 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 교재 구매해주신 분들은 여기다 구독 인증해주시면, 나중에 구독 인증해주신 분들은 예상문제 PPT를 드릴 거고, 그리고 구독을 해주 구독이래 교재를 구매해 주신 분들은 나중에 그 기출에서 나올 만한 모의고사를 따로 들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 강의 급하게 찍다 보니까 실수란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이 조선시대 교육기관에서 제가 이 문제를 서당이라고 했는데 서당이 아니라 서원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서당이 아니라 이거는 서원 관련된 키워드고, 제가 여기서 이 병인밖에 관련된 걸 설명을 중국 그 프랑스, 한국이 3국 동맹 맺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한다 설명했는데, 이것도 중국이 아니라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조선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혹시 잘못 필기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별표 수는 빈출로 나타내니까 별표가 3개 이상의 유형은 출제율 90% 이상이고, 비별표가 100% 이거 장담하는 건 아닌데 최대 이렇게 나오고요. 심화편이 좋아하는 유형 빨간색, 기본편이 좋아하는 유형 파란색, 둘 다 좋아하는 유형 검은색이고, 전체 목차는 심화편 기준이다 보니까 심화편에서만 주로 출제된 유형은 따로 표시했고, 이 기출에서 연계되지 않는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엔간한 90% 이상 다 연계되고, PPT는 추후 정기교재 만들 예정이라 원본 제공 불가능하고, 예상문제 내용 이렇고 관련 사료가 있는 기출을 활용할 거니까 보기 싫으면 패스하시고, 기출에서 단 한 번에 언급된 키워드는 무조건 넣었는데 제시된 않는 사례의 경우에 별도로 표시할 예정이고, 빈출 키워드 빨간색, 심화편에서 출제율 높은 키워드는 파란색이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스스로 복습하시지 않으면 머릿속에 안 남으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머릿속에 다 쑤셔 넣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일단 이번 강의 주제는 총 16개 주제예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면 그 OT랑 다른 게, 여기서 제가 깜빡하고서 신문을 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문만 따로 추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할 건데, 혹시라도 이 강의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이제 슬슬 6강쯤 됐으니까 그 유의사항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건 유의사항 안 보신 분들은 유의사항 다시 보시고 오세요. 자,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일단 개항기 시기 전기 외세 침입 유형부터 다룰 건데,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이 먹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이 유형 출제율도 그 나쁘지 않은 편이라 기본편, 심화편 모두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일단 이 병제, 병호, 신척이란 순서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병인박해, 제너셔먼 사건, 병인양료, 오펠트 도구 사건, 신미양료, 이 척화비 건립의 순서가 일단 잘 나오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먹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세부 키워드 설명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병인 양료랑 신미 양료의 특징 자체를 직접적으로 출제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직접적인 출제율은 낮고, 병인 양료 특징, 신미 양료 특징 이런 걸 묻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병인 박해가 객인데, 병인 박해 여기서 설명 더 다시 해드리고, 이때 조금 심화편 경우에는 이 로즈 제독의 침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로즈를 쉽게 외워가지고, 로즈가 장미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로즈니까 베르사유 장미가지고, 베르사유의 장미니까 프랑스는 그 베르사유 장비와 관련된 로즈 제독이 침입했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심화편 준비한다면 문수산성에서 한성근, 정독산성에서는 양헌수가 방어했다는 것도 기억해주시고, 특히 이 병인양료를 계기로 외교장곽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외교장곽의 그런 유물들이 약화되었다는 키워드가 정말 빈출 키워드 잘 나온다고 기억해주시고, 자, 두번째 신미양료의 경우 제너럴 시험으로 사건이 계기예요. 그 당시에 평양에서, 평양 지역에 있는 박 교수가 이 제너럴 셔먼호를 그 불태워가지고 이걸 계기로 그 미국 심했는데,
절대 침입한 인물은 로저스. 그래서 로즈는 프랑스, 로저스는 신미양료. 이거 구별해 두시고, 당시에는 광성보에서는 어재연이 방어했어요. 당시 이 어재연의 그 일종의 그 장수의 깃발이 수작이거든요. 이 깃발을 당시 미국이 가져가가지고 이 어재연 수작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고, 또 다른 방어 지역으로 초지진도 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200 키워드로는 일단 어떤 게 있냐면, 병인박해의 경우에는 이 남종섬이라든가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형된 건데, 왜냐하면 당시에 러시아의 남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명분을 놓고서, 내가 프랑스 선교사인데 아 나 천주교 좀 조선에 들어오고 싶은데 마침 러시아 지금 깽판치고 있으니까 아 저 러시아 이용 되겠다 하면서, 당시 그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씨 우리 저 러시아 막기 위해 가지고 한국 그 프랑스 영국의 동맹 맺어서 동맹도 맺고 맺는 김에 그 천주교도 들고 이렇게 하려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왜 네가 내가 니네랑 동맹을 맺어야 하냐고 빡쳐가지고 당시에 이 병인박해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이런 식으로 병인양력 발생한 거고, 뭐 제너럴 셔먼 사건 아까 말했듯이 제너럴 셔먼어가 통상을 요구했다가 당시 평양 지역에서 이거 세우고라서 깨판치니까 박 교수가 야 니네 뭐냐면서 그 배를 태워버리고 이래가지고 신미양을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오페트 도구 사건의 경우 이거 1868년인데 아 참고 연도는 이 병인양료 그 여기 병인양료 그 병인박해부터 양료까지는 66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68년, 우리 척화합의 건립은 71년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두시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오페르트가 독일인이에요. 그 독일인이어가지고 그 충남 덕산에 있는 이 남영군 묘라 해가지고 이 남영군 모가 흥선대원군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 남영군,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그 아빠의 무덤을 탈룰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무덤에 있는 걸 캐가면은 좀 협박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협박을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멘트를 오지게 막아놔가지고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기로 흥선대원군이 뭐 이런 신미양료 71년 발생 이런 것까지 계기로 빡쳐가지고 결국 척화합의를 건립해가지고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못 받게 된 게 이 키워드다. 그래서 흥선대원 키워드로 이 척화합의 건립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유형은 어떻게 접근하냐, 이 유형은 심화편의 경우 일단 기본편에 비해서 각 사건 세부 키워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로저스 제도 문수산성 누가 막았냐, 한성근, 정국산성 누구예요, 양원수 이런 거 낼 수 있고요. 그냥 기본편의 경우에는 그냥 병인박해, 병인양료, 뭐 제너럴 셔먼 사건, 신명 이런 핵심 키워드만 암기하셔도 되는데, 병제, 병호, 심척의 순서는 다 암기하세요. 이거는 둘 다 냅니다. 그러니까 뭐 병인 양료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오페르트입니다, 척화비 건립했습니다 이런 거 다 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고난도 유형, 그 심화편의 경우에는 일단 병인양료 시기의 로즈 독이랑 신미양료 시기의 로저스 제독을 정확히 구별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리고 그 특히 심화편의 경우 각 인물과 관련된 항쟁 장소를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화도 지역에서 문수산성에서 누가 막았어요? 한성근이에요. 뭐 그 광성군에서 누가 막았어요? 어딜 막았어요?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스타일 같은 거 보면 여기 봐봐요. 천주교 탄압을 위해서 베르네 등 9명 선교사 처형됐고, 선교사가 처형됐고, 그래서 프랑스가 광화도를 침략했다.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 탄압, 병인박해랑 프랑스가 침입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병인 양료랑 관련된 문제고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여기 나온 양헌수 부대, 그래서 정족삼성에서 항조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을 냅니다. 자, 두 번째 이 문제의 경우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거 봐보면 여기에 광성보의 손돌목이랑 미국, 그리고 여기 나온 어재연, 어재연이랑 미국, 광성보 이런 거 나오면 뭐라 했어요? 신미양료라고 했죠. 그래서 신미양료랑 관련된 키워드 분석해보면, 신미양료는 제너럴 셔먼 사건이 계기라고 했습니다. 병인 양료는 병인 박해가 계기라 했고요.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고, 만약에 내가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이거 좀 심화편을 참고하시면 좋은데, 심화편 어떻게 내냐. 자, 봐봐요. 초지, 덕진, 초지진이란 덕지진, 그리고 여기 광성보, 자 광성보, 초지진 이런 거 나오면 어디라고 했어요? 신미양류라 했죠. 그러면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가 뭐라 했어요? 병제, 병인 박해, 제너 셔먼 사건, 병인 양료, 그리고 오페르트 도우 사건, 그리고 신미 양료 이후에 척화합인데, 그러면 지금 순서가 여기니까 답은 척화합이밖에 대비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정답은 여기 있네. 그,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동도 공격했다. 아,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뭐냐면, 이 척화비 이후에, 1875년에 운요호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당시에 그, 일본이 통상 요구를 해가지고, 당시에 그, 조선이 강화도 조약 맺은 계기가 이 운요호 사건인데, 이건 이따 강화도 조약 파트에서 다시 다룰게요. 그래가지고, 그거 만약 모르겠다. 그럼 이거 안 다뤘단 말이야. 그럼 모르겠으면, 봐봐요. 제너럴 셔먼 사건. 여기 두 번째요. 이전이에요. 로즈제도. 제가 로즈제도 뭐라 했어요? 병인 양료라 했죠. 병인 양료니까, 자, 요 병인양료 세 번째니까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그리고 오페르트가 남영군을 도우시겠다. 이거 3번에 있으니까 역시 이전이고. 자, 프랑스 선교사 처형했다. 여기 병인 박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내가 안 가르쳐줬어 그럼 만약 새로운 선지도 한번 틀릴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본적 틀만 가지고 있어도 선지 분석으로 풀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흥선대용군 업적인데 이 형은 최근에는 심화편이 조금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기본편도 좋았는데 심화편이 조금 더 잘 내요. 그래서 이 형 솔직히 약 2-3회 한번 내는데 최근에는 2회 연속으로 내는 그 급수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2회 연속으로 내는 화채도 많다 보니까 이 키워드는 솔직히 말하면 별 3개쯤은 줘야 돼요. 진짜 그만큼 최근에 출제율이 높아진 키워드라 여러분들이 무조건 공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제도랑 서적부터 공략해보면은 일단 이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왕실, 그 당시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 이전에는 제가 뭐라 했어요? 세도 가문 시기 있다죠. 그 1863년까지.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 있던 시기가 1863년부터 1873년인데 세도 가문이 하도 깽판을 쳐가지고 이 당시 왕실의 권위를 부활시키기 위해 가지고 왕실 권위 상징인 경복궁도 중건했고 이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당시 만든 화폐인 당백전이랑 일종의 기부금 같은 거라 할 수 있는 원납전을 발행했어요. 그리고 왕실 권위를 또 키우기 위해 가지고 의정부의 역할도 구나하고 의정부랑 상군부라는 이런 역할을 부활시켜가지고 진짜 왕실 중심의 그런 건축물 구조를 다시 키웠고 또 다른 걸로는 이 비변사를 협파했어요. 왜냐 이 비변사가 세도 가문의 그런 정치기구에서 변질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왕실 권위를 일단 높인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 왕실계에는 대전 회통을 편찬했는데 자 다시 한번 마지막 복습해봅시다. 제가 키워드 뭐뭐 있다 했어요. 법전은 자 도선 경국전 정도전이에요. 이건 조선 초기 법전인데 공식적인 법전은 아니고 자 그리고 그 최초의 공식적인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시기에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성종 시기에 완성했고요. 그리고 속대전 이 경국대전을 보완해서 만든 거 영조 그 다음에 대전통편 뭐라 했어요. 이것도 좀 앞에 있는 서적 그 법전들을 보완해서 만든 대전통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이 대전회통이 여기 마지막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식의 조선의 마지막 법전이 완성되었다. 이 키워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자 이외에도 당시에 그 흥선대원군이 경제적인 그 기반을 확보하는 거랑 당시에 너무 그 유생들이 너무 사대주의 이런 게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시 이 만동묘란 거는 그 임진왜란 시기에 제가 뭐라 했어? 임진왜란 시기에 그 만력제라 했죠. 임진왜란 때 도와준 만력제. 이 만력제를 모신 그 사단 같은 거고 또한 이 당시에 그 붕당의 폐해라던가 실제로 뭐 좀 일 열심히 공부 열심히 안 하는데 막 세금만 받아먹는 이런 서원들 다 격파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동묘랑 서원을 정리한 것도 흥선대원군의 업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적 기반 확보랑 조금 그런 붕당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동묘 철폐랑 서원 정리를 딱 기억해두시고 또 다른 걸로는 이 인물 시기에는 그런 경제적인 개혁들인데 대표적으로 사창제랑 호포제가 있어요. 이 사창제란 거는 제가 어떻게 비교하냐면 일종의 그 마을 단위로 돈을 빌리는 거라고요. 그 마을 단위로 그 창고를 열어가지고 서로 돈 빌려주자 하는 게 사창제라고요. 그래서 이 사창제의 경우에는 환곡을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호포제란 거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양반은 군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줬어요. 그래서 이 군포, 그 군정 관련된 개혁이 호포제고 그 환국 관련된 개혁이 사창제이다. 이런 것까지 기억해도 좋고 아까 말한 척화합의 건립도 흥선대원군의 업적입니다. 이외의 키워드로는 일단 고종의 아빠고요. 이 인물이 거주한 지역인 운영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심화편만 따로 안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잘 나온 키워드인데 최익현의 계유상소를 계기로 물렀다는데 당시 최익현은 이런 식으로 경복궁 중건하겠다고 돈 오지게 뜯어가 그 선비들의 그런 대가랄 수 있는 서원 같은 거 뿌셔 만동묘도 뿌셔 이것 때문에 그 불만 가졌다가 이 최익현 유배당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계유상소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빡쳐가지고 이때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집권 시기는 1863년부터 73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심화편을 준비한다면 기억해주세요. 기본편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두 구스 모두 키워드 암기가 핵심인데 심화편에 한해서 제가 좀 이게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키워드만 조금 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흥선대원군식의 대전 회통이나 정조식의 대전 통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잘 구별하시고 최근 심화편은 가나 시기 사이 역사적 사실 유형을 통해서 흥선대원군 출제.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흥선대원군 즉위한 시기 1863년이랑 흥선대원군 시기 물러난 1873년 주고 자 이 두 시기 사이 역사 사실은 뭐예요? 하는 게 사실은 흥선대원군의 업적을 묻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가나 사이 역사 내가지고 또 시기형 문제가 겁을 주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 1도 없어요. 자 문제를 보면은 자 고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했다. 고종의 즉위니까 아빠가 네 아직 좀 네 어리니까 내가 대신 정치해줄게 하는 그런 이 인물인 건데 봐봐요. 여기서 또 어떤 거 있냐면 그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가 세운 척합이 쳐보여서 그가 척합을 세워가지고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보였다고 해서 그래서 홍선대원군의 키워드인데 자 보면은 홍선대원군이니까 자 옳지 않은 거는 속대전이죠 속대전 속대전이 영조니까요 자 봐봐요 그래서 호포대 실시한 거 맞죠 상군부 부활 맞죠 그리고 경복궁 중건도 맞고 사창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이거는 조금 기본편 수준에서 내는 기출 스타일이고 심화편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내냐 심화편의 경우에는 봐봐요 왕이 창덕궁 인정도 주기했다는데 당시 나이가 어려가지고 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모든 정사에 참여했다. 정치를 시작한 1863년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기 모르더라도 일단 흥선대원군이 즉위했어요. 일단 그것만 알면 돼요. 흥선대원군이 일단 즉위를 했고요. 이후에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서 대원군의 잘못을 탄핵했다. 제가 뭐라 했어요? 개유상소였죠. 그래서 최익현 유형 키워드로서 개유상소도 잘 나와요. 그래서 개유상소 여러분 따로 외워두시고 봐봐요. 대원군이 분노해가지고 그냥 도망갔다. 그래서 이거 흥선군이 퇴위한 거니까 흥선대원군이 즉위한 시기. 퇴위한 시기니까 흥선대원군 시기에 업적을 묻는 게 최근 심화편 좀 트렌드예요. 그래가지고 자 흥선대원 키워드 뭐였어요? 사창대 있죠.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진짜 빈출도가 극도 높은 유형이니까 개항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아까 말한 이 개항기 시기 전기의 외세침입이랑 흥선대원군 유형부터 먹고 들어가서 이것만 잘 먹어도 많이는 두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조금 쉬운 파트는 끝났고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어려운 파트 들어가보죠. 이제 개항기 시기에 파견돼 사졌다. 자 이제 흥선대원 같은 경우 좀 그 위정속사파 의지 보였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이랑 그 외세침 이후에는 크게 이렇게 개항 그러니까 조금 개화파랑 이렇게 위정속사파로 나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위정속사파랑 개화파의 흐름부터 먼저 짚어드릴 건데 일단 이 유형은 심화편이 조금 더 좋아하긴 해요. 최근에 이 유형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옛날 좀 안 나오다가 최근에 좀 다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본편도 이걸 내긴 내는데 심화편이 조금 더 깊게 내가지고 심화편이 조금 더 위주로 공략하시는 거 좋아요. 최근에 기본편 이런 걸 내긴 냈었는데 일단 심화편이 먼저 이거 공략합시다. 자, 첫 번째 일단 수신사. 수신사의 경우에는 일본에 파견된 사제단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금 담내의 목적으로 파견된 게 수신사인데 그 일본 사절단에는 답네. 그러니까 일본 먼저 왔으니까 우리도 사절단 보내주자 하는 거랑 일본이 생각보다 아까 말한 그 운요 사건을 계기로, 그니까 운요 사건이 그 당시에 일본이 그 운요라는 그런 군함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영종도를 공격한 거예요, 영종도. 그래가지고, 와, 저 일본이 언제 강해졌지? 와, 쟤네 생각보다 우리가 오만한 사이 엄청 강해졌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통상을 해야 된다, 반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 결국은 통상을 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은 건데 그 강화도 조약 계기로 마침 조약도 맺은 김에 쟤네 얼마나 세졌는지 한번 탐구하러 가볼까 하면서 시작된 게 수신사 활동인데 그 대표 인물로서 김기수랑 김홍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수랑 관련된 그런 기행문이 있는데 그게 일동규거든요. 그래서 김기수는 일동규, 김홍집은 2차 수신사인데 조선책략 황주원이라는 그 중국사에 만든 건데 이건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3차 수신사는 박영효인데 이 박영호는 그 가는 길에 그 태극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 참고해주세요. 자, 두 번째 영선사의 경우에는 청나라에 파견된 사제단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영선사를 파견한 이후는 여기 말한 이 청나라에서 전기화학 재련 등 선진 과학기술이랑 외국어 등 그런 일종의 근대식 문물을 학습하기 위해 가지고 간 게 핵심이에요. 근대 문물을 배우려고 파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사는 쟤는 언제 이렇게 세졌지? 하면서 놀라서 간 거라면은 영선사는 오 역시 우리 멋있는 청나라니 청나라님이 동아시아 짱이서 하면서 배우려 간 게 조금 영선사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통해가지고 당시 무기제도 공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든 이 기기창의 설립 계기를 만들었어. 왜냐 이거 선진과학기술 배워서 야 우리나라 이런 근대식 무기 만들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당시에 미국과의 조약 체결 관한 일을 협의해서 이홍장이나 좀 중국에서 당시 높았던 인물이 있거든요. 이런 이홍장과 협의를 하는 등 그 사전도 파괴해서 뭔가 논의도 했었고 당시 이모군란으로 인해가지고 조기 지국했다. 그래서 1881년부터 활동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심화편을 암기하시면 준비해주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개항기 시기 극초반에 활동했다. 극초반 키워드로서 이런 것도 연도 문제 낼 수 있다. 기억해두시고 대표 인물로는 김윤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부터 쓰시면 될 거예요. 이제 뭐 김기순이, 김홍집이니, 김윤식이니 뭐 인물 엄청 나오고 근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안 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빡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인물 엄청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빙사. 보빙사의 경우에는 미국이랑 관련된 그 사제단인데 일단 여기서 경우에는 일단 대표 인물로 민영익이랑 홍영식 일단 이 둘을 외웠어요. 일단 이 민영익이랑 홍영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고난도 기술 내면은 이 유계준이랑 서광무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민영익이랑 홍영식부터 가다 보세요. 일단 얘네 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유계준이 서광무예요. 그래서 일단 이 대표 인물을 기억해 두시고 미국 공사 부임 담을 파견했는데 뭔 얘기냐면 당시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 그러니까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나서 이 미국도 뭔가 인물을 보냈으니까 우리도 그 담내에서 인물을 보내자는 목적에서 파견된 거고 당시에 이 보빙사가 파견됐을 때 대통령이 아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 아서 대통령이 원래는 사자도 왔으니까 자 반갑습니다 악수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급이 우리나라 왕이 있자면서 절을 했던 게 그 보빙사 유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서는 악수하려더니만 보빙사는 막 왕이다 이렇게 절하면서 했던 그 썰이 되게 유명해요 보빙사에서. 그래가지고 아무튼간에 이 미국 공사 부인 담내 겹치네 패스하고 그래서 미국이랑 관련된 사자단이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이 인물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힘드니까 이걸 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인물을 여러분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김기수, 김홍지, 김윤식, 민영희, 홍영식 이렇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사시차에 따른 출제율이 낮기는 낮아요. 그래서 이 조사시차에 따른 거의 한 1880년대쯤에 활동한 단체인데 이 개화 반대 여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수신자를 보낸 이후에도 아 그 일본이랑 그 개화를 해야 되나 이걸 되게 반대 움직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의식해가지고 당시에 이 개화 반대 여론을 시켜서 뭔가 그 수신사 이후에 조금 더 일본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 정확하게 이거 1881년부터입니다. 80년대인데 정확히 81년부터고 고종의 밀명으로 비밀리에 파견된 게 조사 시차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종의 밀명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의 그 발전된 것을 이렇게 암행어사식으로 몰래 확인하기 위해서 파견된 게 조사 시찰단이에요. 그래서 수신사 이후에 조금 더 일본 동태를 파견하기 위해서 몰래 보낸 게 조사 시찰단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거, 이건 조금 밀물로 좀 조금 은밀하게 한 거. 그래가지고 대표 인물로는 이 박정양, 유기준, 홍영식 등 있는데, 그래서 겹치죠, 지금. 유기준, 홍영식.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 잘 짚으셔야 돼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준다면 이 어윤중이랑 홍영식을 조금 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 인물로 얘네도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유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 조사시차단 키워드 모두 구별하고 기본편은 일단 이 둘 중심으로 외우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 조사시차단을 내다 보니까 기본편 일단 얘네 둘 먼저 외워도 조사시차단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형은 각 사대도에 파견된 국가가 어딘지만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도 문제 쉽게 풀 수 있고요. 특히 각 사전단은 대표 인물, 그러니까 각 사전단 대표 인물이 누군지만 알더라도 문제 잘 풀 수 있는데 특히 유계준이랑 홍영식이 진짜 잘 겹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게 어떻게 공략하냐, 일단 김기수랑 여기 뭐야 김윤식 있죠. 그래서 일단 수신사랑, 그러니까 일단은 쉽게 공략하려면 일단 수신사랑 영선사부터 먼저 외웠어요. 일단 이 얘네 먼저 외우고 그 다음부터 보빙사랑 조사시찰단 외웠어요. 그러니까 얘네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은 쉬워요. 그래서 수신사, 영선사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 보빙사, 조사시찰단 순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얘네가 제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네 먹고 들어가면 얘네는 쉬워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실제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표는 김기수입니다. 대표는 김윤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만약 그걸 몰랐다면 이런 식으로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일본 사람이고 시기도 1876년 강화도조약 맺은 시기죠. 강화도조약. 그래서 이거는 수신사고 이거는 전기화학재료 등 선진과학기술, 선진과학기술과 외국어를 학습했다는 키워드랑 여기 이모군란 이내 1년만 조기 귀국했다니까 이건 영선사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표 인물 아셔야 다 문제 풀 수 있고 봐봐 영선사의 키워드인 무기제도 공장인 기기창의 설립 계획에 마련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유형 이런 식으로 공략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또 봐봐요 이 유형도 전권 내신 민영이 그리고 홍영식 제가 이거부터 외웠죠. 그러니까 전권 내신 그 부정권 내신 그래서 일단 이 두 인물 그때 당시 높은 관직이어가지고 이 두 인물도 먼저 외우는 거예요. 민영이 홍영식부터 먼저 외우세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유기주 홍영식 또 겹치니까 조사시체단 잘 구별하시고 자 민영인이랑 홍영식 나온 거라서 제가 보빙사를 했죠. 그래서 사실상 이 그 보빙사는 이 민영익을 최종적으로 구별한 거죠. 민영익이 나오면 사실상 봐봐 여기 민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영익이 나오면 보빙사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당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란 키워드가 나오는 것도 미국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그 공화정 체제가 있는 국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던가 청나라는 황제고 그 일본은 천황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표현하는 국가가 당시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힌트로 잡아두시면 좋아요. 어쨌든 보빙사랑 관련된 건데 그래서 보빙사니까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파견됐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좋고 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또 마저 하나 더 분석해보면은 이건 조금 심화편 참고하면 좋은데 봐봐요. 여기서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의 그 조정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몰래 시차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일본의 그 시찰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일본 시찰 그럼 수신사 같기도 하고 그
수신사 같기도 하고 보빙사 같기도 하고 뭔가 도사시장 같기도 헷갈린다면 봐봐요. 애도막부 요청을 파견했다. 애도막부 요청을 제가 몰랐어요. 예전에 통신사라고 했죠. 자, 두 번째. 개화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비밀을 파견했다. 이거 도사시장 맞아요. 그리고 조선 책략을 처음으로 국내에 다룬 건 제가 벌써 2차 수신사라 했죠. 그래서 2차 수신 틀렸고 박정양, 어윤중, 홍여진, 어윤중 나오면 조사시찰단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찰보고서 해풍선 이거는 수신사랑 조사시찰단이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요. 자, 통신사 아니에요. 여기 봐봐요. 조선책략 자 2차 수신사 기봉집이라 했죠. 그래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선지속으로라도 푸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 선지속을 훈련시키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풀겠다 이런 식으로 선지랑 비교하면 이거 모르더라도 여기 갖다가 매칭해서 풀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 풀 수 있는 꼼수 기르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자, 그럼 이제 개왕파 나왔어. 그럼 이제 반대로 위정척사파는 뭐가 있냐를 다루면 이것도 역시 심화편이 조금 더 좋아하는데 기본편도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기본편도 가끔 이거 내요. 특히 근데 내가 기본편 준비하던 간에 심화편 준비하던 간에 이 1880년대 그러니까 이 미국과 수교 반대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심화편에서 기본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외웠어.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리더라도 일단 이거는 어떻게든 외웠어. 이거는 진짜 무조건 나와. 이거 이거부터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외워.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위정척사파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척화주전론, 외양일체론, 그리고 미국과 수교 반대했다 이 세 가지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척화주전론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봐서 그 당시 서양 국가들은 다 오랑캐니까 오랑캐고 만약 니네 통상하겠다면 싸울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 같은 오랑캐야 그 통상 안 할 거고 니네 계속 통상을 요구할 거고 우리 싸운다 싸움을 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맥락. 그래서 이 1860년대는 서양과 통상을 반대했고 당시 흥선대용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오랑캐 문물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 문물 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해요 하면서 하는 게 척화수준. 그러니까 서양은 그냥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국뽕에 빠져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1860년대는 국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대표 인물로는 이항로 기정지 있는데 이 기정지는 심화표만 안겼어요. 그러니까 기본수준에서 이항로만 암기하셔도 문제 풀 수 있고 자 두 번째 1870년대는 이때부터는 이제 슬슬 개화의 움직임이 있었긴 했는데 그러니까 당시 서양만 싫어했는데 이 일본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일본도 똑같은 서양과 오랑케이다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최익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서양만 싫었었는데 아니 일본은 그래도 옛날 우리가 그래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 일본도 똑같은 오랑캐 쟤네도 이미 서양에 물들어가지고 똑같은 오랑캐니까 받아들이면 안돼 하는 게 외양일체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과 서양은 똑같은 오랑캐라는 입장을 가진 게 외양일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 서양 똑같은 오랑캐다 하는 게 외양일체론입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최익현이 이 지부복골 척화유선 올렸는데 이걸 한자 그대로 쓰게 되면 이 부자란 건 도끼예요. 그러니까 이 도끼를 지고서 궁궐 앞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지부란 건 도끼를 치고 복골 궁궐 앞에서 엎드릴 복 엎드려가지고 화이소 척화유소인가 그러니까 상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과 그 화의를 맺는 것을 반대한 상소 그러니까 그 도끼를 쥐고 엎드려가지고 궁궐 앞 도끼를 쥐고서 궁궐 앞에 엎드려가지고 화의를 반대하는 상소가 지부복골 척화의소예요. 그 좀 한자로 하면 좋은데 뭐 여러분들 이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도끼까지 집어주면서 쟤네랑 진짜 일본 몇 안 됩니다 하는 게 외양일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부복골 척화의소는 여러분들이 심화표를 준비한다면 이게 얼마나 당시에 그 개화를 반대했는지 통상 반대했는지 그 의지를 보여준 키워드로서 기억해두실 필요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1880년대인데 1880년대는 이 2차 수신사인 김홍집의 조선책략 유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홍집의 조선책략 유포에서 당시 내용이 뭐냐면 핵심은 당시 이 중국의 황준원이라니까 뭐 다른 말로 황준센이라고 하는데 황준원이라는 중국 인물이 만든 책이에요. 근데 그게 일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황준원이 만든 책이 당시 일본에 있었는데 이 책을 김홍집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러시아가 점점 커져. 그래서 이 러시아의 나성체 막기 위해 가지고는 조선이 청나라도 친해지고 일본과 친해지고 미국과도 친해져야 된다. 특히 이 미국과 친해져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논란이 발생한 거예요. 이 미국 때문에 다른 날 모르겠는데 미국 때문에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과 친해지는 거에서 찬성할 거냐 반대를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이 책이 논란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만송 같은 영남 유생들이 이렇게 만 명 가까이 사람들 상소 올려가지고 이만송을 대표로 해서 아 쟤네 저 미국은 우리가 모르는 나라인데 괜히 쟤네 따랐다가 러시아에 그런 분노를 사가지고 우리 깽판치면 어떡해요. 괜히 싸움 만들지 말고 그냥 미국도 그냥 친해지 말고 그냥 괜히 러시아 화도 내게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던 게 이만송의 영남 만인소 상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유영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국수 모두 1860년대에
그 1880년대 흐름이랑 관련 인물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두 구스 모두 암기 안 하죠? 못 풉니다. 둘 다 외우세요. 다 두 번째. 그리고 기본편은 그래도 핵심 키워드만 암기하셔도 되는데, 심화편은 관련 사실 때,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기본편은 뭐 이왕노가 이거 했어요, 최익현이 이런 거 했어요, 이만손이 이런 거 했어요,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심화편은 이거랑 관련된 사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척화주전론이랑 외양일체론의 그 사료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거 어려워거든요. 이거 제가 이따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관련 사료 맥락 파악하는 건 심화편이 중요하니까 이따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지부복걸 척화해소 이후에 수진사 파견되었고, 영남 마인수 상소 이후에 조밀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지부복걸 척화해소는 거의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거의 직전쯤 했다 생각합니다. 직전. 그래서 이제 항상 통상 맺으려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반대했지만, 결국 강화도전 맺어가지고 수진사를 파견했고, 영남 마인수 상소 이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결국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보빙사도 파견했다. 이 흐름이 이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 장식 위정서사파 운동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어떻게 되냐. 자, 봐봐요. 기본편 경우 이런 식으로, 자, 딴 건 모르겠어. 이거 봐요. 이항로는 서양 오랑캐 확신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운다. 이항로 나왔어요. 1860년대에요. 자, 두 번째. 미국과 수교한다는 조선 책략이 유포되니까 이만손 등이 상소를 했다. 그래서 기본편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찾아도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냥 키워드 대놓고 줘요. 그래서 쉬워요, 이거. 그러면 가라시기니까 뭐가 나오겠어? 1870년대 나오겠죠? 1870년대 뭐라 했어요? 제가 외양일체론이었죠. 외양일체론이니까 최익현 외양일체론 주장하며 개항 반대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기본편은 이것만 해도 문제 푸는데, 심화편은 이따구를 내요. 개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자, 풀어드리면, 아, 욕해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일단 봐봐요. 첫 번째 사람부터 가면은, 서양의 적을 공격하는 것이 옳다. 자, 공격, 주전. 그리고, 서양과 화친한 것이 옳다. 그래서 이건 주화인데, 그니까, 화친하는 것은 주화, 공격하는 건 주론인데, 봐봐요. 그래서, 전자를 따르면 나라의 전통이 부정되고, 후자를 따르면 인류가 금수치가 안 된다. 그니까, 주화를 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주전을 하면 우리나라 지켜요. 그니까, 뭐겠어요. 주전을 따릅니다. 주전을 따르는 거니까, 척화주론. 그니까, 서양 오랑캐와의 일단 화의를 반대한다는 맥락에서 일단 1860년 잡아야 돼요. 그니까 벌써부터 어렵죠. 그니까 사료 이론식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양 오랑캐와 다를 바가 없다. 자, 외인. 일본과 일본은 서양 오랑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니까 외인 이퀄 서양 오랑캐. 자, 그래서 외양은 같은 오랑캐라는 외양일체론입니다. 그래서 1870년대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심화편은 사료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풀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미국을 말하면 우리가 원래 잘 모르는 나라다. 근데 미국을 괜히 우리가 괜히 토양했다가 어려운 요구도 강요하고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용하냐. 자, 미국을 우리가 모르는 나라도 괜히 따랐다가 화를 입어도 되냐. 자,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한 거 제가 뭐라 했어요? 1880년대죠. 이래서 이런 식으로 심화편은 여러분들이 사료를 해석하는 훈련까지 해야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못 푸는 거예요. 자, 1번. 이왕 기종지 1860년대 맞고요. 흥선대원 통상추교 검토정책 비제제 맞고요. 강화도 조약에 체결 반대했다. 최익현 맞고요. 단발령과 을미사변을 계기로 제기했다. 이거 좀 이따 다룰 건데, 이거 1890년대 키거든요. 그래서 틀렸고, 그걸 모르더라도 조선 책략 유포에서, 조선 책략에서는 러시아의 남하 견제를 위해 가지고 청나라도 친해지고 일본이랑 친해지고 미국과도 친해지자 주장했으니까 이거 모르더라도 선지속으로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 시작하면은 다 다섯 번째 통리기 모함은 검은도 정리 없어서 다룰 건데, 이 유형은 평균 2, 3형은 출제되는데, 그나마 우선도를 든다면, 내가 심화편 본다면 솔직히 갑신정변이 급빈출이고요. 그 다음이 이모곤란이에요. 그래서 일단 갑신정변부터 제일 먼저 공략하세요. 일단 심화편이든가 기본편이든가 일단 갑신정변을 일단 제일 먼저 공략하시고 그 다음이 이모곤란이에요. 그래서 일단 갑신정변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차이가 다르게 되면, 일단 통리기 무함은 뭐냐면, 이 통리기 무함은 1880년에 만든 개화정세 통괄기구예요. 이제 좀 개화에 물결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좀 개화 관련된 정책 해보자. 그래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도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이런 개화정세 통괄기구 만든 게 통리기 무함인데, 그 관련 기구에서 12사 뒀거든요. 12사?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12사가 뭐냐면, 12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그냥 말 그대로 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뭐 4대사 교린사라는 건 약간 좀 외교 관련된 거고, 군무사 그냥 이런 거 그대로 군사 관련된 거예요. 그냥 이런 것처럼 온갖 뭐 정치, 외교, 군사, 뭐 사회 등 온갖 부지에서 개화 관련된 거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했고, 이 통리기 무함 대표적 키워드로서 일단 5군형을 2형, 그러니까 일단 군대를 개편해서, 일단 군대를 개편하는 식으로 조금 더 신식 군대도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영선사도 이 기구를 만든 이후에 파견됐어요. 영선사는 1881년부터 파견됐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통닉이 모함은 이후에 이런 식으로 신식 군대라던가 사들였다가 파괴했다 이런 키워드 짚고 들어가시고, 이 별기구를 창설한 이후로 이모를 봤었는데, 왜냐면 이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발생이거든요. 왜냐면 이 별기구를 만들면서 구식군인에 대해서는 되게 차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 월급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빡쳐가지고, 야 나 배고프니까 이런 18 빨리 밥 줘. 이 18 빨리 밥 줘 해가지고 이 구식군인에 반란이 일었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곡식이 있는 선해청도 습격했고, 근데 이 선해청을 사주려니까 아 내 선해청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잘못 때려가지고 일본 공사관도 습격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에 있는 관리들도 실수로 죽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이모군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임시로 재집권해가지고 사태 수습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청나라에게 진압을 요청해요. 청나라에게 진압을 요청해가지고 이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요. 납치한 다음에 청나라 군대가 얘네 때려가지고 결국 진정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게 납치됐다. 이건 따로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조약 관련된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물포 조약이 있어요. 제물포 조약은 일본이 아까 이게 일본 공사가 때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유가족에 대한 배상금 지불하고, 야 니네가 우리 사람 죽였잖아 나 불안해가지고 이걸 명분으로 군대도 주둔시키는 계기를 가져왔고, 자 두 번째 이름 진짜 어려운데 조청삼위 수류 무효 장정이 됐거든요. 조청삼위 수류 무효 장정은 우리나라 도와줬으니까 니네가 보답해야지 하면서 청나라에게 치외법권도 허용하고, 이게 북양도신이나 조선 왕이 세부 문제를 추후 논의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북양도신이랑 조금 이쪽 좀 높은 관리랑, 그러니까 조금 외교하는 높은 관리랑 왕이 같이 논의를. 그만큼 당시에 청나라가 니네는 왕이랑 내 그 조금 높은 관리 정도랑 이렇게 대화할 정도로 낮게 취급한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고, 한성민, 양화진 등 어떻게 서울이랑 그 바다 지역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한정해가지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온 게 조총삼위 수립무효 장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통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내지 통상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로 인해가지고 일본이나 그런 통상 관련해서 싸움을 가져온 게 계기를 준 게 조총삼위 수립무효 장정의 핵심입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갑신정변의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당시에 급진계화파, 그러니까 온건계화파가 조금 더 입지가 유지하니까 이 급진계화파가 조금 이렇게 입지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뭐 김옥균, 박영우 등이 그 갑신정변 일으켜가지고 우정총구 그 개국 축하연 때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당시에 몇몇 고관들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국 축하연 열어가지고 당시에 그 조선인 고관을 몇 명 살해해요. 그래서 이 정변 일으켜가지고 지금 고종이 지금 정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된다면서 고종이가 명성왕을 피신시켜 놓고서 당시에 얘네들이 지금 안정화 났는데, 제가 이거를 당시에 이 갑신정변 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혁신정강 14조를 반포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혁신정강 14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국가재정을 호조로 이뤄간다 이 키워드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혁신정 14조 다 있잖아요. 혁신정 14조 다 외우면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키워드 하나가 국가재정 호조로 이뤄가는 거라, 청나라에 납치된 흥선대원군을 빨리 귀국시키세요. 이게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혁신정과 대표 키워드로 이거랑 흥선대원군 빨리 돌아오세요 요구했던 게 이 키워드예요. 근데 당시에 이 갑신정변 때 급진지역파의 입지 지원을 주기 위해서 일본군이 지원했는데, 이 갑신정변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청나라 군대가 다시 와가지고 일본군이랑 청나라 군대 싸웠는데 일본군이 발려가지고 결과적으로 3일 천하로 끝난 게 갑신정변입니다. 그래가지고 갑신정변의 경우에는 한성조약이랑 이 텐진조약이 있었는데, 한성조약은 조선이 일본 체결했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군이 지네가 도와줬으니까 야 그래 내가 어제 정변 도왔잖아 그 돈 갚아 하면서 또 배상금 내놓으라고, 나 또 건물도 짓고 싶으니까 공사관 신축비 내놓으라. 그래서 재물포 조약이랑 여러분들이 한성조약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일본군 군대 주둔이랑 공사관 신축비 지불 이 키워드가 결정적 키워드.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텐진 조약의 경우는 당시 일본이랑 청나라 맞붙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1885년에 청나라랑 일본이 따로 체결했는데, 조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맞짱 때문에 안 되니까 서로 군대를 파견할 때는 사전에 보고합시다 규정한 게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거문도 불법 점령은 좀 쉬운데, 그냥 85년부터 87년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 불법 점령했는데, 해풍선님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 건데 왜 거문도를 점령하는 게 영국이 이거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거문도 불법 점령은 영국이 한 건데 왜 한 거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먹으면은 내가 못 먹으면 니도 먹지 말라는 식으로 견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 러시아가 그 한국 영향을 미치면 러시아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저 강해질 바에는 내가 먹어라 어디 니 커지지 마 하는 식으로 좀 견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좀 일종 국제전. 그래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검은도 불법 점령 직전에도 그 독일 공사의 부들러라는 사람이라던가 이 검은도 불법 점령이 발생한 거의 직후쯤에 유계준이라는 인물도 조선 중립파으로 주장해가지고 아 우리나라 저 건들지 마세요. 나 중립파 좀 합시다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이거 주장됐다. 이게 1885년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접근하냐. 일단 심화편의 경우 각 사례 키워드랑 순서까지 모두 암기하시고 기본편의 경우 각 사례의 핵심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심화편은 각 조약을 체결화된 개경, 관련 국가, 핵심 조항까지 담겨두시고 특히 심화편은 이 사료로 이 그 아까 말 조약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것도 공략하고 싶으면 개항기 구하말 조약 그 제 영상 따로 있거든요. 그 팀 영상을 더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여기서 간단히 나올 건데 특히 이따 다시 다룰 건데 갑신정변의 혁신정과 십자조랑 2차 갑오개혁의 홍범 십자조를 잘 낚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 그 주제 10에서 다시 다룰 건데 갑신정변 1조는 대원군의 가까운 시일 내에 돌아오게 그리고 청나라의 조공한 허리를 폐지하는 거 그리고 홍범 십자조 1조는 청나라 의존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 기초를 세운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거는 일단 가볍게 놔두세요. 이거 이따 다시 다룰 테니까.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략하냐. 자 1880년에 만든 개화동체 총괄 기구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12사를 두었다. 제가 12사가 나오면 뭐라 했어요? 통리기 무화문이죠. 통리기 무화문과 관련된 정책. 뭐예요? 여기 보이세요? 영선사를 파괴했다. 그래서 통리기 무화문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리기 무화문은 문제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약 문제가 된 사로 나오는데, 봐봐요. 일단, 일본관은 유독 및 부상가를 지었다. 그래서 일단, 일본군에게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양가면도 경비를 서겠다. 그래서 일본군 주둔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재물포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약 체결 계기가 된 사건. 그래서 이건 뭐냐. 자, 이 99인들이 이목을 나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세 번째가 더 예쁘냐. 여기서도 봐봐요. 일본이 또 유가족 부상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유가족 부상자 나오면 재물포조야. 한성조 헷갈린단 말이야. 봐봐요. 근데 여기 봐봐요. 일본 공관을 신축해야 되니까 그 공사비랑 그 땅과 건물 내주는 공사관 신축비가 언급된 이거는 한성조약이에요. 다시 한번 분석드릴게요. 정리하면은 자 여기서는 일본군 군대를 주도한다. 재물포 조약이에요. 자 여기서는 공사관 건물 돈 내놓으랬어요. 그 한성조약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료를 해석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성조약 그러니까 한성조약은 뭐 했어요? 갑신정변이죠. 그럼 갑신정변의 결과가 뭐냐? 갑신정변 결과가 여기다 3일만에 실패를 끝나 주동자들이 해외로 망명했다. 망명했거든요. 그래서 3회 쳐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정변 일으킨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일본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왔어요. 여기 독일 영사 부들러 나왔고 조선을 영세 중립고 보장하는 조선 중립화론 이게 그 검은도 불법 점령 관련 직전 직후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1885년인 이때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리기 무화문, 이목올란, 갑신정변 이후에 검은도 불법 점령이 발생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서를 암기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주제. 개항기 시기 체결된 여러 가지 조약 첫 번째. 1870년대 80년대 다룰 건데 이 유형은 심화표를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유형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또 심화적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냐면 자 일본과 체결 조약 먼저 다루면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은 아까 말했듯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거예요. 운요 사건을 계기로 만든 건데 당시에 관련 인물로 내가 심화표 준비한다면 이 신원이랑 구로다 기호사카는 내가 심화표 준비한다면 따로 외워두세요. 이게 그 키워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조약 내용으로는 치해 먹건 항구 부산 원천 인천 등 개항했고 해양 측량권을 요구했다. 이런 게 나오고요. 2회 키워드로 또 이것도 심화편 알았는데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무당 그러니까 이 신원이랑 구로다 기호타카 연무당은 심화편 만개하세요. 제가 지금 잘못 적어놨는데 심화편 만개하시고 이 연무당 키워드 나오고요. 이 연무당 체결 장소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체결한 조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조일수호 조규가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이거의 부록으로서 가능이죠. 그러니까 이거 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와서 통상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신류 제안했고 일본 화폐 사용을 허가했다는 키워드가 핵심이고요. 조일무역 규칙은 쌀과 잡곡을 무제한 수출할 수 있고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무역에 관련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무역과 관련된 키워드를 더 많이 만들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이 조일수호 조기 부록이랑 조의 무역 규칙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조의 무역 규칙 때문에 하도 조선이 유유 아 너 너무 털리는 게 많아 해가지고 아 그냥 좀 봐줄게 하면서 관세도 규정하고
아 내가 좀 쌀 좀 너무 많이 사갔지 아서 너무 니네 쌀 팔 게 없다 그러면 방공령도 선포하자 그래서 방공령이 뭐냐면 쌀을 파는 것을 막는다 그래서 쌀을 파는 것을 금지하는 게 방공령인데 한 예를 들어서 한 몇 개월 그러니까 몇 개월 이전에 내가 쌀 못 팔 것 같아 그러면 사전에 보고하면은 오케이 쌀 안 사갈게 이렇게 보고하는 게 방공령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황해도의 조병식이 이걸 한번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따로 알아두시고 이 조율통상상도의 또 다른 키워드는 최애국 대우 이게 왜 했냐면 아까 말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에 맺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저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나한테도 해달라 하면서 최애국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조율통상상도이 조미수호 통상조약보다 조금 더 이후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제부포조약 한성조약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패스하고 청나라랑 맺은 조약 이것도 아까 다뤘으니까 패스하고 조미수호 통상조약만 조금 더 보충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 일본 아 미국과 체결한 건데 그래가지고 미국과 체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핵심은 일단 이 거둔조정 거둔조정 뭐냐면 이 미국이 내가 센 형님이니까 야, 내가 얘 딴 나라랑 싸우고 있으면 내가 중재를 줄게 내가 딴 나라 싸우고 있으면 아야야 그러지마 내가 막아줄게 하면서 막아준다는 게 거둔조정이고 이 미국에서 착하게 관세는 규정이었지만 최애국 대우를 통해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그 혜택을 준 것을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요구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나오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은 그냥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거를 차이점으로 구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심화편의 경우에는 각 조약의 핵심 내용이랑 관련 사료까지 파악하시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각 조약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과 체결한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랑 조율통상상적의 출제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러니까 이 제목 조약이 한성 조약도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그 한성 조약, 제부포 조약은 그 이모골라 갑신정변 키워드 나오니까 패스하고 그냥 이 조약 유형 관련해서는 이 두 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조율무역 규칙이랑 조율소 조규 부록은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조율수호 조규 불록이랑 조의무역 규칙 그리고 조청상미 수류 무역 상정이랑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방금 얘기했듯이 연도가 똑같잖아요. 이거 순서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한 달 차거든요. 이런 것까지 문제를 딥하게 낼 정도로 하는 거면 양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 심화편의 경우에는 조불수호 통상 조약 그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키워드가 나오면 조불수호 통상 조약이니까 이거는 그냥 솔직히 오다선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자 보면 여기 봐봐요 조선은 자주주국화에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 나온다 맥락 있고 또한 여기 일본 항해가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다 해양 측량권 나왔고 여기 봐봐요 또 신원과 그리고 또 구로다 기요타카 이런 식으로 신원과 구로다 기요타카가 나오면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임무를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는데 강화도 조약 키워드 뭐냐 부산 외 두 곳에 한국과 기억나 부산 원산 인천과 관련된 부원인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일본국의 화폐로 조선국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자 이거 뭐라 했어요 조율수호 조규 부록이고요 자 양미와 잡곡을 무제한으로 수출할 수 있다. 이거는 무역 규칙이에요. 그래서 조율수호 조규 불록의 키워드는 가능 인정 심리 제한이랑 그리고 일본국 화폐 사용 허용 조의 무역 규칙의 키워드는 양미 잡곡 무제한 수출이랑 그 무관세 규정이에요. 그 무관세. 그래가지고 정답은 여기서는 조율수호 조규의 후속 조치로 체결됐다는 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조율수호 조규 다른 말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체결된 게 이 조약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다른 것도 안 맞아요. 키워드가. 이거 훨씬 이전에 체결된 거니까 안 맞고 최애국 대우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최초고요. 조선 책략 영향 체결된 것도 조미수호 통상조약 거둔조정도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지와 소고가 풀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문제들은 조금 심화편을 중심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심화편만. 그래서, 봐봐요. 미국 상선과 그 조선할 때는 세금을 거둔 거.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거둔다는 게 말 그대로 관세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 나왔어요. 미국 나왔으니까 사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솔직히 미국 인터준 이상 이미 이 문제 쉬웠어요. 미국 나왔으니까. 두 번째. 조선국에서 국내 양식 부족할 경우, 일시에 쌀 수출을 금지하려 때, 1개월 전에 지방관이 미리 통제한다. 그래서 쌀 수출 금지. 쌀 수출을 금지한다는 말 자체가 방공령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 통보할 것을 규정한 게 바로 조의 통상장정인데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장정 키워드. 자, 최애국 대우. 최초로 최애국 대우를 규정한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 맞고요. 조의 통상장정. 아까 말한 이 방공령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마지막 이주 같은 경우도 청의 상무위원이랑 그 조선의 그 대원이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 이거 말고 청의 분경 대신과 조선 국왕이 서로 통지해서 문제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오지게 무시당했다. 두 번째 그리고
성상인은 양화진과 한성의 상점을 개설한다. 이런 맥락 나오면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이랬죠. 조청상민 수령 무역 장정 관련된 키워드로서 정답이 여기서는 조청상인 거 아니고 정답이나 여기. 그래서 청나라 상인이 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개항제 객주혁도,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상업에 타격이 있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료 유형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키워드를 파악해둬야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일곱 번째 주제는 동학농민운동인데 이거는 심화편이 조금 더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심화편이 이거 동학농민과 관련된 순서 유형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심화편이든 간에 기본편이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공략하냐면, 심화편이나 기본편이나 쉽게 내면 그냥 동학농민과 관련된 사실이 뭐예요? 그러면 이 키워드를 찾으면 돼요. 일단 보국왕민이랑 제폭구민, 그러니까 보국왕민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거고, 제폭구민이란 것은 외세로부터 우리나라 지킨다, 이런 맥락이고요. 그리고 전봉준이 진짜 잘 나와요. 전봉준, 전봉준 녹두장군이라고 하는데 이 전봉준이 급빈축 키워 잘 나오고, 가끔씩 전주화약, 그러니까 일단 1차 그 동학 농민운동의 그런 화해의 목적으로서 전주에서 화약 생겼다는 거라, 당시 농민들의 그 자치기구인 직강소를 설치했다, 이게 잘 나옵니다. 뭐 정부가 세운 기구로는 교정청도 있는데 이것도 따로 알아두시면 좋고, 아, 교청정이 아니라 그 교정청,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만든 거 직강소, 정부가 만든 교정청,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는 고부농민 봉기라던가 백산직결, 황토형 황룡촌 전투, 전주성 점령, 우금치 전투 나옵니다. 근데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게 쉬운 편이고, 어렵게 되면 이 순서를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키워드를 잘 설명드리면, 심화편은 이 순서를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좀 쉽게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큰 틀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리라던가 탕관오리가 행포를 부려가지고 동화농민으로 발생했는데, 당시에 이 조병갑이라는 그런 탕관오리가 만석보등을 만들어가지고 당시 물세를 얻었어요. 물세를 거둬가지고 세금 오직 뜯어가네 빡쳐가지고 다시 고부 지역에서 농민 봉기 발생했는데, 이거를 진압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넥사인 이용태가 파견되는데, 얘는 더 깽판쳐요. 더 깽판쳐가지고 더 빡쳐가지고 이 백산에 직결해가지고 4대 강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하는데, 황토현이랑 황용천이에요. 그래서 이 저 같은 거 쉽게 외워가지고 이 흙에서 용이 났다, 그래서 흙에서 용이 났다, 이런 식으로 흙에서 용이 났다 이런 식으로 쭉 암기해요. 그러니까 용에서 흙이 났다, 그냥 흙에서 용이 됐다 해서 황토현 황용천 이렇게 순서 기억해 두시고, 진행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주성까지 먹고 들어갈 정도로 더 커져가지고, 당시에 그 정부군이랑 그 농민군이랑 전주 지역에서 화약을 메꿔서 물러갔고, 당시 농민군들은 직강소를 만들고 그 정부는 이런 해결해서 정부에서 교정처 만들었는데, 당시에 원래는 이 얘네 진압시키고 청나라에게 헬프를 요청했는데, 당시에 그 텐진조약의 영향이 인해가지고 텐진조약으로 일본도 같이 왔어요. 그 일본도 같이 왔는데, 원래는 청나라는 이제 끝났으니까 돌아가야지 했었는데, 일본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남아있어가지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법으로 점령해요. 그래가지고 야 일본 니네 뭐하냐 하면서 결과적으로 청나라가 맞짱을 떴어요. 그러니까 얘네 깨파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일본의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깽판 치고 있으니까, 아 왜세 우리 끝났는데 왜 니네끼리 싸우고 난리야 하면서 니네도 꺼져 하면서 남접이랑 북접에서 뭐 손병이라던가 전봉준이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당시에 왜세, 그러니까 당시만 일본이랑 정부군이랑 싸우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이 공주 지역의 우금치에서 싸웠는데, 그래서 이 공주 지역에서 우금치 전투한 거는 지역사 키워드 나오니까 따로 와주시고, 우금치에서 싸웠는데 결국 패배해 가지고 정봉준이 체포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화편의 경우에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전반적 사실과 세부 순서까지 암기하셔야 되고, 기본편의 경우에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사실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전반적 사실 유형에서는 이 세부적 순서를 몰라도 되지만, 만약에 세부 순서 내는 문제에서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에서는 각 세부 단계별로도 순서 내는데, 뭔 말이냐면 아까 말한 이 전주 화약 맺고 나서 남접 북접 연합 사이에 뭐가 있었나요? 그래서 여기 직강소 설치했습니다, 경복구 점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더 디테일하게 내는 게 최근 심화편 트렌드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순서를 암기하지 않으시면 문제 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냐, 이 문제의 경우에는 밑줄 친 그대라고 했는데, 보면은 벌레 같은 외적들이 날뛰어 수도를 침범했고, 여기 녹두 나왔으니까 녹두 뭐라 했어요? 녹두는 전봉준이에요. 녹두 장군 정봉준. 그래서 이런 키워드도 여러분들 진짜 주면 되고, 자, 외적을 쳐야 된다. 제가 뭐 했어요? 처음에는 탕관오리라던가 나쁜 관리들을 묻히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외세에 대한 방어까지 확장된 게 동학농민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이런 식으로 짚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한 키워드만 여러분들 살을 잘 찍고 들어가도 못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보구함이 내세우면 우금지미 광구미 일본군 싸웠다. 그러니까 순서 몰아 이렇게 풀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 이게 동화노미 운동 주고서 자 만석보 만석기 1단계예요. 자 전두성 점령했다. 전두성 점령한 건 3단계예요. 그럼 2단계 뭐겠어요? 황룡촌 황토현 나오겠죠. 보면 여기 황토현 전투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순서 위주로 암기하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여덟 번째 주제의 경우에는, 성위전쟁이랑 대한제국 건립 역사인데, 이 유형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공략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위전쟁, 시모노세키 조약, 삼국 간섭, 칠러내각 형성, 그리고 의미사변, 의미개혁, 악원파천, 대한제국. 이 순서대로 내는데, 그래서 이 틀을 보면은 아까 말한 청해전쟁은 1차 동화농민운동이 종결된 이후 발생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혼자 먹고 싶어가지고 청나라 견제하기 위해서 청나라 싸웠고 결국 이겨가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 종결됐는데 일단 조선은 완전 자주국 독립국이니까 청나라가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 청나라 간섭권을 완전 배제시키고 당시에 랴오뚱 반도를 먹었어요. 그리고 배상국도 떠갔는데 당시에 이 라오뚱반도 중국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야 일본 니네 뭐해 너무 커지지 마. 그래서 그 왜 뺏어 하면서 일본에게 라오뚱반도를 돌려주라 했어요. 그래서 이 라오뚱반도를 다 청나라에 돌려줬는데 당시 명성황후가 와 우리나라 주변에 러시아 오빠 와 러시아 오빠 이렇게 멋있었어 하면서 친남내가 형성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일본이 이제 겨우 청나라 제거했더니만 와 이제 명성황후가 러시아 사랑에 빠져 와 이제 안 되겠네 저 명성황후를 억세버려야 우리가 조선에 대한 그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겠다 하면서 당시에 뭐 미우라 고로 같은 그런 그 군인이 있거든요. 이런 인물 대표해가지고 일본 장교라던가 자객 같은 인물들이 아 이 미우라 장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일본 장교 자객이 몰래 왕으로 수색하면서 살해해가지고 이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에서 사망했고 당시에 이제 명성황후 살해했으니까 이제 내가 조금 더 정치적인 간섭을 심하겠다면서 자신들 주도 을미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명성황후도 죽었고 이것이 일본이 영향을 간섭하니까 고종이 쫄아가지고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고종이 몰래 가마를 타고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악원 파천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이 악원은 말 그대로 러시아 공사관이었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다. 자리를 거쳐했다. 그래서 악원 파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계기로 여러 열강이 이궐을 침탈하는 시작을 계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1897년에 덕수궁에 환궁하면서 대한제국 건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수궁 환궁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청해전쟁이랑 대한제국 건립의 세부 순서라든가 사료까지 파악하셔야 되고 기운편 경우에는 그냥 을미사변 이후부터만 파악해도 엔간하고 풉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뭐 을미사변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을미사변이 뭐예요? 을미기역이 뭐야? 하기보다는 시기형이라든가 연도형 문제 내서 파악해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을미 그러니까 을미 뭐 가령 악원파천 했어요. 그러니까 악원파천과 관련된 사실 이렇게 안 내요. 그러니까 그냥 악원파천과 관련된 사실 내는 게 아니라 이 악원파천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아니면 이 배경의 이런 아니 배경의 결과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전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시도를 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무조건 시기형 연도형이다 보니까 이 유형 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신소 유형에서는 이 친러내가 그리고 이 여기 순서 유형에서 각 개혁의 사례 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여기서 이 을미사변이랑 악원파천 죽어서 을미사변이랑 악원파천 사이에는 을미개혁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시기 사회 키워드가 뭐예요? 을미개혁이니까 을미개혁 키워드에서 뭐 이런 걸 개혁했어요. 저런 걸 개혁했어요. 이런 걸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따 10강에 다시 다룰게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쉽게 내면은 보면은 여기 흉악한 일본 자객들이 왕후를 찾아가지고 칼로 범했다. 그러니까 왕후 명성황후를 일본 자객들이 살해한 명성황후를 살해한 을미 사변은 1895년이니까 자 아까 모르더라도 청해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 맺었고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삼국 간섭 맺었더니만 이 명성황후가 러시아 빠져가지고 러시아 형 신러내가 형성하려다가 견제당한 이거 아니면 이 을미사변 계기로 그 고종 쫄아가지고 악원파치 당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짚고 들어가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조금 어렵고요. 어렵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도 조선주제 일본 공사관 미우라 고로가 일본 군대 낭인을 찾아냈다. 이거 일단 을미사변이에요. 이거 을미사변이고 자 두 번째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랴오뚱 반도를 청에 돌려줄 것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요구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상국 간섭이고요. 자 그 순서 뭐냐 청해 전쟁 시모노세키 조약 그리고 상국 간섭 그리고 칠러 내각 형성 아 이거 다 좀 헷갈리니까 다시 올게요. 그냥 다시 해볼게요. 자, 순서 어떻게 된다 했죠? 다시 한번 순서 복습해보면은 자, 청일전쟁
청의 전쟁,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 그리고 삼국 간섭, 그 다음에 그 삼국 간섭 이후에 칠러 내각을 형성하려고 하니까 을미 사변이 발생했고, 그 다음 을미 개혁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아관 파천이 발생했다 했죠. 그래서 보면은 이어서도 그 세 번째 신수택은 왕을 아련해가지고 여러 차례 황제로 즉위하고 권했다. 황제로 즉위하는 게 바로 대한제국 건립이니까 아 여기까지 하면은 대한제국 건립 해서 이게 마지막이고, 여기는 그 왕과 왕태자가 다음날 이른 아침에 국녀의 가마를 타고 위장해서 러시아 공사관 피난한 아관 파천이 나왔죠. 그래서 순서를 지금 대입해보면은 좀 복잡했는데, 그래서 삼국 간섭 첫 번째, 을미사변 두 번째, 그리고 아관 파천 세 번째, 대한족 이렇게 하니까 답은 나가라다니까 나가라다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이 유형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 풀기 어려우니까 참고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그러면 아까 다뤘던 주제 중에서 그 고종이 아관파천을 한 이후에 열강의 침탈이 심화됐다고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최근 심화편에서 아주 가끔 내는 유형, 이거 심화편만 안 겨왔어. 이거는 기본편 안 겨와도 될 것 같고, 심화편도 거의 10회에 한 번 낼까 말까 할 정도 빈출도가 매우 낮은 유형인데, 그냥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열강 이권 침탈 관련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되게 쉽게 구약할게요. 자, 첫 번째, 금광이랑 산님이랑 설도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일단 금광은 일단 뭔가 돈이 진짜 오지게 많아 보이니까, 국가도 크니까 돈도 오지게 많아 보이는 미국의 출자율이 높은데, 주로 운산 금광 미국 출자율이 높은데, 가끔씩 단연 금광 독일이랑 은산 금광 영국을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이게 출자율 90%인데 아주 가끔 이거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한 게 아니야, 당돌한 영은이가 난 너무 미운 사람이다, 당돌한 영은이는 너무 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금광식 공략하고. 자, 두 번째, 산림은 추워서 나무 확보가 너무 어려운 러시아를 주로 연계해서 울릉도 산림 채벌고 나오면 러시아. 나무가 추운데 어떻게 잘 나와요? 그래서 러시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산림이 제일 쉽고요. 세 번째, 철도는 A국가에서 B국가 넘어온 게 많은데 대체로 다른 국가에서 일본에게 부설권을 넘겨준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인선이 일본, 미국에서 일본으로, 경인선은 프랑스에서 일본 넘어온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인선과 미국의 공통 모음인 이 따가지고 경인선 미국, 그리고 경인선은 프랑스와 여기 공통 모음인 을을 기억해가지고 경인선은 미, 경인선은 푸,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암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부선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넘어온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손사래 치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인선은 미국이고 경인선은 프랑스지만 경부선 넘어온 게 아니에요. 부정 해가지고 안일부자 연상해가지고 따먹은 거 이거 일본 쭉 가지고 있어서 연상해가지고 경부선 이렇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이 유형은 오지게 쉽게 공략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심화편만 이 유형 걸출자하고, 이 유형 솔직히 말하면 유일한 암기 파트예요. 솔직히 이건 암기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리고 철도 파트의 경우에는 부서유권 넘겨주기 이전 이후에 국가가 모두 오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이 경인선의 경우 미국도 맞고 일본도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둘 다 맞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키워드 보고서 결정도 구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풀냐 보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다. 그래서 자 보세요. 러시아는 산림이라 했죠. 추우니까 나무 안 자라요. 자, 미국은 뭐였어? 미국은 돈 오지게 많아 보여요. 미국은 돈 오지게 많아 보니까 운산, 미운 영은이 운산. 야, 영국, 그러니까 미운 영은이. 그래서 미운 영은이 은산. 그래서 당돌한 영은이가 난 미워. 이렇게 명기했고, 일본의 경우에는 저 뭐였어? 경부선이라던가 다른 거 철도 받았다 했죠. 철도. 그래서 경부선의 경우는 내가 다른 국가에서 받은 게 아니라 손살이 친다. 그래서 리을 맞는 얘기고. 자, 미국 운산 맞죠? 이런 식으로 풀면은 문제 오지게 쉽게 풉니다. 쉽죠? 자, 근데 최근 심화편 트렌드 제가 예측하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내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외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을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스타일을 출제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냐, 이런 식으로. 자, 아까 말했어요. 영국이 이 나라가 남아하여 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그 견제하는 게 이런 식으로,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해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 했어요. 그 러시아 관련된 키워드 봐봐요. 아관파천 이후에 울릉도의 산림 체벌권을 획득했다는 이 키워드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만 하니까 이거 참고해주세요. 자, 10번째 주제, 개항기식 여러 개혁인데, 이 주제는 여러분들 지금 키워드 보시면 정말 머리 아프겠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일단 이 유형은 출제율이 사실상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할게요, 이 유형은 빡세지만 여러분들이 공략만 잘하시면은 최대
세 문제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게 2유형이에요. 최대. 그러니까 1차 과목 내고 과목형 내고 독립협회 내고 이런 식 문제 3개나 낼 수 있는 게 2유형이에요. 그래서 최소 한 문제에서 최소 세 문제까지 건질 수 있는 게 2유형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도 외우세요. 이건 최대 세 문제까지 낸 적 있어요. 진짜. 그래서 최대 세 문제까지 낼 수 있는 게 개항기 시기 여러 개혁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든 머릿속에 때려 넣으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설명 진짜 집중 빡 하시고 들으세요. 자, 첫 번째 1차 과목 개혁. 그래서 일단 1차 과목 개혁 때는 이 개국이라는 이건 연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국이란 키워드가 제가 예전에 잠깐 다뤘을 텐데 이 진흥왕도 그 개국이란 연호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 1차 과목 개혁 그 1차 개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1차 과목 개혁을 주도한 게 군국 기무처라는 기구예요. 그래서 2차 때는 이 군국 기무처가 폐지됐고요. 당시에는 김홍집이 총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이 군국 기무처랑 김홍집 총재가 제일 잘 나오고요. 일단 1차 과목 개혁은 그 동학농민운동의 그 약간 좀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거제, 신분제, 연좌제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근본이제, 은본이 적거든요. 쉽게 말해 은본이제라는 거는 은의 화폐 그 단위 기준 잡는 거예요. 은을 화폐 기준 잡는 게 은본이제고, 조홍금지처럼 이런 동학농민운동도 좀 수용한 게 있고, 당시에는 그런 뭔가 그 재정 관련된 거 업무를 탁지하면서 관할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6조를 파람을 개편하는데 조금 개혁을 단행한 게 1차 가복이고요. 두 번째, 2차 가복 개혁 시기에는 일단 이 교육 입국 도서를 반포해가지고 근대식 교육 관련된 이 교육 입국 도서랑 관련해서 만든 게 바로 한성사범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리고 2차 과목 시기는 1차 과목 때는 김홍지 혼자 좀 독재였다면 이때는 김홍지, 박영효, 열림, 내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때는 조금 더 이제 그런 왕실 그쪽 이제 정치적 기억도 많아가지고 왕실 및 국정사무를 분리하고 재판소도 설치했어요. 그리고 파라문을 7부로 8도 2, 3부라도 뭔가 좀 온갖 개혁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게 2차 가복이에요. 그리고 뭐 훈련대 10일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나온 적 없으니까 가볍게 보시고, 의미개혁 경우는 세 번째 이거 3차 가복개혁이라고 하는데, 의미개혁 경우에는 이 건양과 일단 이 태양력을 갖다 가장 먼저 외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암기하냐, 이 의미개혁은 일본이 그 서양식 문물을 전수해줄게 하면서 서양식 문물 양양 따서 의미개혁이다. 일본이 서양식 문물 전달해준다. 양양 이렇게 외우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개혁 핵심 키워드는 단발령이에요. 이 단발령이 최애 출제율이 높아가지고 이 단발령을 계기로 의미 병이 발생했다고 기억해 주시고, 조금 내가 심화 편 준비한다면 이 소학교형이나 진이대 친이대 이것도 잘 비교해 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진이대 친이대 그러니까 진친 보고서 의미개혁 이거 좀 구별하시면 좋고, 광무개혁의 경우에는 광무개혁도 출제가 높은데 광무개혁에다 구본 시점 옛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거 만든다는 거 있고, 이 그 대한제국의 헌법 같은 그 대한국 국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대한국 국제는 이 1899년이라는 연도를 여러분들이 따로 알아두신 거 권장드려요. 그래서 좀 심화 표현 준비한다면 이 대한국 국제 알아두시고, 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통해 가지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것도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독도 영유 관련된 게 이사부의 그 우상구 정벌, 세종실록 지리지, 안용복의 독도수호, 그리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학교도 만들었고 양전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계를 발급했는데, 이 지계를 다른 말로 기초에서는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계나 관계 나오면 그 대한제국 시기라 생각하면 되고, 당시에 이 용암포라 가지고 그 한반도가 있으면 여기쯤에 그 용암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용암포를 러시아가 불법 점령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계기. 왜냐, 일본은 조선을 혼자 먹고 싶은데 러시아 깨어드니까 이게 러시아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이 용암포 점령 사건인 것도 있고, 이 원수부라는 황제 직속의 그런 군대 같은 것도 있고, 당시에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대한제국 신령세 41호 통해서 독도 영유권, 이범은 간도 관리사 파견해 가지고 간도에 대한 영유권도 담당한 게 대한제국 시기고, 이런 황제라는 키워드 나오면 또 대한제국 시기고, 특히 내가 기분표 준비하던 간에 심화표 준비하던 간에 이 환구단은 따로 외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장소로서 근현대사 문화서 키워드로서 환구단이 출제율이 진짜 높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독립협회. 독립협회의 경우에는 일단 대표 인물로서 서재필이 제일 출제 높고요. 그 조금 더 어렵게 공략하려면 심화표는 남궁옥이랑 윤치호도 언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리들이랑 조금 중요하게 얘기한 관민공동회, 좀 일반 백성들 중심으로 좀 계몽한 만민공동회, 그리고 당시에는 독립협회는 좀 자주,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자주를 위해 가지고 당시에 그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웠고요. 당시에 또한 그 이 독립협회는 러시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모르는데 러시아를 오지게 싫어하는 건 독립협회. 그래서 러시아의 절용도 해가지고 절용도 조차라는 게 땅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저지한 게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를 오지게 싫어서 러시아 이권 침탈을 저지한 게 나왔다.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싫어한다. 독립협회다. 이렇게 안겨줘야 되고요. 또한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 지향했어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랑 공화제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인데, 공화정이란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인데 입헌군주제는 왕이 있기는 있는데 허수아비에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는 왕은 있지만 허수아비고 공화정은 진짜 국민주의다 보니까 왕 같은 거 없고 진짜 왕이 직접 그 대통령 선출하듯이 국민주의인 게 공화정이에요. 근데 이 독립협회가 원래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는데 이 공화정을 지향한다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당시에 이 황구협회로 인해서 탄압을 받아가지고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해산됐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두시고 이 독립협회 키워드로 헌의육조도 기억해두십시오. 이 독립협회 요구사항인데 대표적으로 중추원 관제라는 의회식 그런 정치를 하자는 거랑 그 호조는 탁지부에서 관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심화편은 이 여러 개혁 사례 키워드랑 개혁의 순서가 남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1차 가부개혁, 2차 가부개혁, 을비개혁, 광무개혁 순서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편은 여러 개혁 사례 빨간색 키워드 중심을 암기하세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키워드 다 정리되면 일단 연호 키워드. 자, 1차 가부개혁은 개국입니다. 근데 이 개국은 진흥왕이 그 그러니까 신라 진흥왕 연호 나오고 을미개혁은 건양이고 또한 여러분 헷갈려서 하는 게 그 거풍왕의 건원이랑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잘 구별두시고 광무개혁은 말 그대로 광무고 순종의 연호는 융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인물과 관련된 사례는 1차 가부개혁이 많고 숫자와 관련된 사례는 2차 가부개혁이 많은데 뭔 소리냐면 봐봐요. 1차 가부개혁은 이런 식으로 과거제, 사랑 관련됐어요. 신분제, 사랑 관련됐어요. 연좌제, 도움금지 다 사랑과 관련된 키워드는 조금 1차 가부개혁에 많고 자, 이런 식으로 왕실 및 국정사무, 재판소, 파라문 7부, 8도 23부들 뭔가 국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파라문 7부, 8도 23부, 혼법시사도 이런 것처럼 뭔가 숫자, 국가랑 관련된 키워드는 2차 가부개혁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예외적으로 6조 파라문만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6조 파라문 제가 뭐 파라문 7부, 7도 23부, 혼범시사도 이런 숫자 관련된 키워드는 2차 가부개혁식에 많다고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 있고 특히 여러분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가신정비 혁신정각시사도는 호조에서 관할, 1차 가부개혁은 탁지함에서 관할, 그리고 통립협회는 탁지부에서 관할.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극도 헷갈리시는 거라 따로 구별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걸 정리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계속 복습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김홍집이 총재를 겸했어요. 김홍집이 총재를 겸했으니까 1차 가부개혁이에요. 1차 가부개혁 뭐예요? 1차 가부개혁은 자, 여기 가봐요. 공사 도입법 협파하고 과부에 제가 허용했다. 사랑과 관련된 거 맞죠? 1차 가부개혁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요동과 사니까 프랑스 끌어다가 요동 만들어 방했다. 맞네요. 이거 삼국 간섭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러시아 공사가 소금 쳤다. 이거 아관 파천인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냐면 제가 아까 다뤘던 주제 중에서 이랬다. 여기서 보면 제가 칠러내가 형성 광무개혁 사이 없어서 사실로 각 개혁의 사례 키워낼 수 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을미사변 이거 여기서 뭐 삼국 간섭이라든가 그 아관 파천 이후에 사이 문제 을미개혁인데 이 을미개혁은 이런 식으로 선지로 때리는 문제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삼국 간섭 이후에 아관 파천 사이니까 이 삼국 간섭 이후에는 을미사변이랑 을미개혁이 키워드인데 그래서 이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행했다는 을미사변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권력 잡고서 이런 식으로 친이대 진이대 같은 의미 개혁도 가능했다는 것을 낼 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좀 심화편만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이런 식으로도 꼬아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시고 특히 제가 뭐랬어요. 아까 언급했듯이 이것도 아까 제가 다뤘던 키워드인데 뭐냐면 여기서 제가 갑신정변의 1조랑 홍범시사조의 1조를 구별했죠. 그래서 갑신정변 1조는 대원군을 이렇게 하라. 홍보시사조는 청나라에 의존하는 거 빼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를 못 구별하면 봐보면은 자 청에 대한 그런 조공을 거의 폐지한다. 그 청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기초 이렇게 나오면 흥선대원군이 나왔다. 아니 호조가 나왔다. 그럼 혁신정강시사조 그럼 갑신정변 관련된 거고 아니면 이 홍범시사도 아니면 이렇게 청에 의존하지 않고 자두문이 나왔다. 그럼 2차 가부개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료 포인트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 나오면 자 한성조약 자 일본 이거 말고 그 급진계 없어졌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그리고 2차 가부개혁은 1894년부터 1895년이니까 여기 정답 이거고요. 또 그리고 다른 문제의 경우 이런 식으로 고종이 굳히고 그 여기 나온 황제라던가 원수라도 황제가 언급되면 제가 광무개혁이라고 했죠. 그래서 광무개혁 관련된 키워드로서 여기 광무개혁 양전사업이랑 지계를 발급했다. 또 지계 그 이거는 관계라고도 나올 수 있다 했고요. 또 다음 문제 여기서 서재피 윤치호 나왔고 여기 러시아 견제 했고 여기 또 헌의국조 나왔어요. 헌의국조 그리고 한국협회 나오면 독립협회라 했죠. 그래서 독립협회 관련된 키워드로서 독립협회니까 만민공동회 하는 2번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화표에서 문제를 진짜 어렵게 이렇게 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일단 쉬운 포인트. 자, 첫 번째 원수부 나왔어요. 원수부는 황제 지수 군대예요. 그럼 광무개혁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양력, 제가 뭐라 했어요? 서양의 근대 문물을 내가 전수해줄게 해서 태양력, 건양 나오면 양양 해가지고 의미개혁이라고 하죠. 뭐 솔직히 그거 몰라도 여기 소학교를 세웠던 것도 의미개혁인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숫자 키워드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숫자 키워드 뭐라 했어요? 숫자 관련된 키워드 다 2차 갑오개혁인데 제가 예외적으로 6조를 파라문을 개편하는 것만 1차 갑오개혁이라고 했고 나머지 숫자 키워드 파라문을 7부로, 팔도를 2, 3부로, 그리고 혼범시도 같은 이런 파라문 7부 이런 거 나오면 제가 2차 갑오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 잡으면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의미개혁, 광무개혁이니까 나다 가라 해가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문화유산 관련된 유형도 좀 주목해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황제가 되었음을 말하는 그런 장소, 황제가 되었다, 황제 즉위식을 거의한 장소가 제가 뭐라 해서 환구단이라죠. 그래서 환구단의 모양은 여기 나온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환구단이 나왔다 이거 고르시면 된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됐습니다. 조금 빡셌을 텐데, 자, 이제 다음 주제 가봅시다. 조금 한숨 쉬고 다음 주제 보시는 거 권장드려요. 자, 11번째 주제 다룰 거는 개항기 시기에 체결된 여러 조약인데 이건 1900년 위주로 다뤘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표 준비하려면 이 을사늑약이랑 한일 심의하만 외우고 내가 심의표 준비한다면 다 외우세요. 그래서 일단 조약부터 다뤄보면 일단 이 한일의정서랑 1차 한일협약은 러의전쟁 시기에 체결한 건데, 첫 번째 한일의정서는 러의전쟁 시기니까 일단 일본에게 군사적 요충지 달라, 그러니까 전쟁에 유리하게 싸우기 위해서 또 군사 요충지를 두고 조금 군사적인 거 먹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간섭하기 위해서 1차 한일협약을 통해가지고 외교 고문은 스티븐스, 재정 고문은 메가타를 들였는데 이 메가타 통해가지고 화폐정리 사업을 담당시켰어요. 이따 다룰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 통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그런 간섭력이 없어지니까 을사늑약 체결했는데 강압적 분위기고 고종의 윤호 없이 이거 체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가지고 이 을사늑약은 국제법을 위반해가지고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을사늑약 핵심은 외교권을 박탈했고 통감부를 설치했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통감부가 총독부 이전의 정치기관이라는 거 기억해두시고, 이로 인해가지고 을사늑약의 항거한 키워드 여러가지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민영왕이라고 조병세 같은 인물들이 자결했고 을사오덕, 당시 뭐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등의 제거하기 위해서 나철이왕님을 대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뭐 이런 인물들, 그리고 당시 장지연이라는 인물은 시위가 방송되고 맨날 밤새워서 운다는 것을 황성신문에 들어가지고 이 을사늑약의 안타까움을 토로했고요. 당시 이완용, 그 대표적인 을사오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힌 이재명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거 1909년이에요. 참고해두시고, 그리고 당시에 장인한 전명운동이 스티븐스를 사살했는데 이게 미국 샌프란시스코예요. 당시에 원래 얘네가 그게 뭔가 사전협의라고 해서 만난 게 아닌데 우연히 거기 현장에서 딱 맞춰가지고 이제 의거라는 그 역사적 현장이 이 스티븐 사살이고, 그거 기억해두시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경우는 이 헤이그 특사예요. 헤이그 특사는 1907년에 파견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는 새 이시영조님인데 이준, 이위종, 이상설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상설이고 내가 심화표 준비한다면 이준, 이위종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 기억해두시고, 이 헤이그 특사 계기로 이 헤이그 특사는 고종이 을사늑약의 그런 부당성을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부당성은 나빴어요. 이거 나쁜 거예요. 해가지고 당시 네덜란드의 만국평화회의,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두세요. 제가 공간이 없어서 지금 필기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했다. 그걸 기억해두시고, 한일심의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계기로 고종 이런 식으로 통수치려 했다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고종을 퇴위시키자마자 이 한일신협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핵심은 이 통감부의 지배를 강화하고 차관 정치, 그 자신들이 추천하는 그런 차관을 임명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임을 꽂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되신 게 이 을사늑약은 통감부를 설치했다면 이 한일신협약은 통감부의 지배를 강화했다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한일신협약 시기에 그 대한제국의 군대, 그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했거든요. 군대도 해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미의병을 발생하는 원인이 된게 대한민국 군대 해산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랬고, 또한 이 고종이 퇴위한 이후에 박승왕이라는 인물도 자결했다. 이거 따로 외워두세요. 그래서 순서가 대충 뭐 악완파천,
아, 맞아요. 그거 헤이그 특사, 고종 태위, 그리고 박승호 차기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기후학서, 기후학서는 그냥 사법과 각탈한 거고 마지막으로 한인 병합적 해가지고 이날의 경술고치라 해가지고 한국의 통치권을 일본에 양도하면서 일제 감정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추가적으로 다루면 심화편의 경우 이것도 아주 좋은데 다른 국가들이 체감하고 있거든요. 당시 일본이 그 조선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라 해가지고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서로 그 몰래 인정해줬고 2차 영해동맹 통해가지고 일본이 한국에서 권리를 취한 것을 영국이 몰래 승인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 허락받았으니까 러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일본이 한국에서 권리를 취하는 것을 완벽하게 승인받고 러시아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포츠머스 조약 통해가지고 이것들을 모두 한 다음에 영향력을 완전히 확보한 상태에서 을사늑약 체결했다는 것을 심화편은 가볍게는 알아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심화편의 경우에는 모든 조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사료까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기본편은 을사늑약이랑 정밀칠조약의 이거 중심으로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키워드가 조선이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경우 일본과 상의할 것을 규정한 조약인 1차 한인협약과 일본군 중계 거치지 않고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하는 것을 규정한 을사늑약과 통감부를 설치한 시기 조약 그리고 통감부의 지도받는 시기 조약 이거 여러분들이 사료를 못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료 파악을 하도 못하니까 제가 이 포인트 다 짚어놨으니까 이따 사료 보면서 뭔 얘기인지 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면은 봐봐. 첫 번째 일단 여기서는 외국인 한 명을 외교금을 삼았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과 조약 체결하는지 중요한 그 외교 문제 관련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한다. 제가 보였어요. 외국과 조약 체결할 게 일본과 상의를 하는 거는 1차 한일 협약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도 그리고 러시아 제국은 일본군이 한국에서 정치적 군사상 그런 이익을 가진 것을 승리라고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거는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자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이라고 영토 보도 위험했을 경우에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점 먹는다. 자 군사 전략점 먹는 거 한일 의정서예요. 그래서 이 한일 의정서랑 1차 한일 협약은 러의 전쟁 시기 먼 거라서 일단 이거 먼저 순서고 다가 그리고 러의 전쟁 끝나고 나서 포츠머스 조약 맺었으니까 다가 나인 일단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두 번째 이 1차 한일협약 관련된 거 비교해주니까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보면은 자 이 외국과 조약 체결하든가 외교 문제 관해서는 일본 정부와 상의를 하는 거는 1차 한일협약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서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은 것을 약속하는 것은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자 상의를 한다 1차 한일협약 자 중계 거치랑 조약 못 맺는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외교권이 박탈됐다는 맥락이 나오면 을사늑약입니다. 그래서 사료 맥락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 이따 다루고 밑에 거 이따 다루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서는 대항제 폐하께서 강경 성의로 거절하게 결정했다. 황제가 승인 그러니까 윤허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거 있어. 그 우리 정부 대신 그러니까 여기 말한 이거는 을사오적이에요. 을사오적. 근데 만약에 이거 사료 해석이 어렵어요. 아니면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 주자. 이토 히로부미 주자였대요. 그러니까 을사격해도 이토 히로부미 잘 나오는데 이런 거 모르겠다. 그럼 이 체결의 저항. 천지 보면 민영화 조병세대 자고했다. 맞고. 이상설이 매국노 차단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것도 비슷한 것 같고. 고종이 헤이그 특사 특사하겠다. 맞고.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이끄는 의병이 충주성 강했다. 이건 아니에요. 틀렸고 이거 정답 4번이에요. 이거는 을미우병이고요. 이건 을미우병인데 이거는 이따 의병류를 다 다룰 테니까 참고해 두시고 나철 오기오등이 오도천을 위해서 자신을 줬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선지소고 통해서도 을사늑약을 추론할 수 있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황제가 그 한국 전체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일본 황제에게 양요한다. 그래서 이거는 한일 병합 조약이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랑 한일병합조약 사이에 뭐가 있겠냐. 정밀칠조약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키워드가 이네. 그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 사유로서 고종 헤이그 특사 파괴했다. 이게 나왔네요. 그 정답 2번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구별되는 게 여러분들이 또 이거 잘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분들 제일 헷갈려는 게 봐봐요. 한국 황제 해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이다. 자, 통감을 두는 거는 을사늑약이에요. 근데 이 통감만 보면 여러분들이
통감만 보면 다 을사대원인 줄 아는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귀주만 보면은 그 강당찰의 귀주처럼 헷갈리는 거랑 조선의 그 명륜당이나 대성당 보면은 성균관이 헷갈리는 거랑 이 통감만 보면 을사득야로 헷갈리는 거지. 세 가지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진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통감을 설치했다면 을사득야, 통감의 지도를 받았다고 하면은 정미 칠조약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은 진짜 저한테 배웠는데 틀렸다면 맴매 맞을 거예요. 그래서 통감 설치했다, 을사득이야, 통감이 집합한다, 정미 칠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헷갈리지 안 되고 여기나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 임명한다는 것이 바로 차관 정치원이요. 그래서 이것도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사실 자 키워드 13도 영이 서울 진공접속이다. 이게 바로 정미 의병 키워드거든요. 이거는 이따 의병 유형 배우면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여기서는 가볍게만 설명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의병 유형 나왔으니까 바로 설명드리면. 자, 의병의 경우는 일단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인데 이거는 연도를 다 암기해두세요. 연도 암기해도 좋은데 을미의병의 경우는 그래서 단발령에 반발했고 대표인물로 유인성, 이송이 있고 당시 고종이 아 빨리 그냥 물러나라 그냥 빨리 물러나라 해서 그냥 잡아줘 해서 한 게 끝이에요. 자, 두 번째 을사의병은 말 그대로 을사는 그냥 반발을 일으킨 거고 대표인물로는 민종식, 신돌석, 최익현인데 내가 기본편을 준비한다면 여기까지 외우시고 심화편 이거 세 개 다 오세요. 그리고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하고 싶으면 각 의병이 어디서 왔던지 이런 것도 암기해도 좀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 얘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미의병. 정미의병이 제일 중요한데 이 셋 중에 정미의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미의병 경우는 고종 강제퇴위랑 군대 해산이 계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당시 이인영이라든가 허위 같은 인물들이 활동했고 이 맥켄지가 있는데 이 맥켄지는 뭐냐면 정미의병의 그 사진을 촬영한 영국 기자예요. 그래서 영국 기자 맥켄지가 정미의병 사진이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사진을 캡처한 게 맥켄지인데 이 맥켄지가 나중에는 그 예전에는 그 을미사배 말고 그 악원파천이었나 을미사와 관련된 기록도 다뤘던 것도 그냥 이거 참고만 해주세요. 이건 뭐 그냥 모르셔도 되고 그리고 정미부 관련된 키워드로서 국제법상 교전단체.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당의 군사를 이끄는 것이니까 국제에 이거 호소한 게 있고 당시에 정미의병을 주도한 서울진공작전 그리고 당시 군대를 모은 게 13호창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큰 범위에서 발생한 게 정미의병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병류의 경우에는 두 구스 모두 각 의병의 발생 원인, 대표 인물, 핵심 키워드 암기하시고 심화표는 특히 관련 사례라든가 인물 유형을 어렵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뭐 예를 들어서 허위를 죽어서 이 허위랑 관련된 의병 뭐예요? 아니면 최익현은 업적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연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은 다른 개혁, 조약파트 유형과 연결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을사조약 맺고 나서 을사늑약 이후에 뭐가 발생했습니다. 을사의병 때 최익현이 활동했습니다. 이런 거를 시험 문제로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의병류가 어렵게 되면은 두 구스 모두 의병이 발생한 시기의 연도를 암기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신돌석, 민종식, 최익현 등 나오면 자 이건 뭐였어요? 을사의병이었죠. 그래서 을사의병 관련된 건 이런 식으로 다른 조약이라든가 개혁 관련된 키워드로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유형 같은 경우도 고종이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도 해산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진이 아까 말한 여기 말한 이 맥켄지 그러니까 이 사진을 맥켄지가 촬영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정미병 관련된 건데 정미의병이니까 그 국제법상 교전자체에서 인정할 것을 요구했고 13도 창의군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의병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가볍게만 보시고 넘어가시고 자, 세 번째 애국개몽운동단체인데 애국개몽운동단체는 솔직히 말하면 이 신민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솔직히 봤을 땐, 이 별표 친 단체만 외워도 엔간한 거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다 참고해드리면, 일단, 그래서 이 유형 같은 경우에 일단 첫 번째, 보안회. 보안회는 그냥 항모지 개관권 요구를 반발하는 단체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거 외에도, 농광회사라고 따로 있거든요. 농광회사도 이때 같이 활동했어요. 이거 참고해두시고. 그리고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는 뭐, 일진회. 그러니까 조금, 친일파조들 단체 비판했고, 입헌군주제 지향했다는 거 기억해두시고, 대한제강의는 강제운동 전개했고 월보라는 월간지 같은 거 발행했어요. 그리고 신민회가 제일 중요한데 신민회 이런 식으로 이응이 들어가요. 안창호, 양기탕, 이승훈 등이 대표고요. 업적으로는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님이,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이 만들었고 신흥강수소, 그리고 다른 말 신흥무관학교인데 이 신흥강수소와 관련된 인물이 대표적으로 이회영, 이동룡, 이상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나오면 일단 신흥강수소가 힌트로 나올 수 있고요. 자기 회사든가 태교사관처럼 민중 개목을 위한 서적이라든가 단체의 돈을 벌기 위한 회사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단체는 공화정을 지향했어요. 그래서 신민회는 공화정을 지향했고 독립,
협회는 아까 말했듯이 공화정이 아니라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배고인 사건 1911년에 그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는 혐의를 받아 가지고 데라우치 총독 암살 혐의를 받아 가지고 해산된 게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여러분들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서북학회, 마지막 서북학회는 심화편만 알아두시는데 이 서우학회랑 한북흥학회에 통합했고 안창호가 대표 인물이고 역시 이것도 월보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유형은 이 애국개몽운동단체 유형의 경우는 심화편을 어렵게 출제하면 출제율이 낮은 애국개몽운동단체를 출제 가능하고 기본편의 경우에는 보안에 신민에 관계 되는데 솔직히 기본편도 아니 심화편도 솔직히 이거 90% 내는데 아주 가끔 어려움을 낼 수 있으니까 참고는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특정 단체 관련된 인물 예를 들어서 안창호 선생님 뭐 했어요? 안창호 선생님은 뭐 대성학교 만들었어요. 서북학계 관련됐어요. 그리고 뭐 이승호 선생님은 신민 했어요. 오산학교 만들었어요. 이런 인물 유형으로 단독 투자 가능하니까 각 인물이 어디 단체 연결되는지 이런 거는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일본의 황무지 개방권 이거 나왔어요. 그 1904년이에요. 그러면 보안에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 문제도 안창호 나왔고 양기탁 나왔고 비밀결사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님,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가지고 신민회랑 관련된 거니까 신민회 관련된 키워드로서 태극서관이랑 자기회사인 정답이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고 다른 문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강 나왔어요. 자강 자강 오직에 나오면 대한자강회예요. 그래서 대한자강회에서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하는 운동했으니까 1번이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여기 기존의 서우학회랑 한북흥학회를 통합했다는 키워드 나왔으니까 말 그대로 서북학회인데 서북학회니까 월보를 가능했다는 키워드 나옵니다. 해풍선이 그 대한자강회도 월보를 가능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이선지만 주던지 이선지만 주지 선지 이렇게 두 개를 주진 않으니까 어차피 출제자 한 개만 줘가지고 복수성도 안 맞을 테니까 그건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14번째 주제의 경우는 화폐독립사업이랑 국채보상운동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 국채보상운동을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화폐독립사업부터 다루면 화폐독립사업은 1차 한일협약 시기에 파견된 재정고문인 이 메가타가 주도했는데 당시에 이 메가타 주도로 화폐독립 실시해가지고 이 백동화를 그 새로 화폐로 교체되는데 당시에 화폐가 깨지거나 모양이 손상되었으면 화폐를 안 바꿔줘가지고 이 당시 화폐를 제대로 안 바꿔주다 보니까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초래됐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했고 당시에 자신의 돈보다 재가를 못 받으니까 조선상이라든가 회사들이 자신이 원래 가진 돈보다 돈을 못 받아가지고 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키워드는 탁지부에서 이거 정책했거든요. 그래서 탁지부령 제1호로서 탁지부에서 이 화폐독립 사업을 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당시에 그래서 이 화폐가 부족해지니까 당시에 차관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 화폐독립 사업 때 돈을 빌려가지고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일본에게 지인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국채보상운동이 제기됐는데 대표인물로 서상돈, 김광재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양기탁 선생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국채보상운동 특징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가지고 뭐 학생, 부녀자, 유학생들, 뭐 비녀, 뭐 온갖 거 갖춰가지고 국채 돈 모기 약간 좀 지금 현재 뭐 그 금모금처럼 조금만 돈 모아가지고 돈을 갚자 했었고 대구 지역 생겼다 이거 진짜 잘나오고요. 대구 지역 생겼다 이거 잘나오고 이어두시고 특히 대한매일신보가 이걸 지원했는데 대한매일신보 외에도 대구신문이라든가 황성신문도 이걸 지원했다는 거 참고용 놔두시고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놔두신 게 나중에 이따 배울 건 나중에 7강 때 배울 건데 총독부의 방해로 실패한 것은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두 키워드 모두 안겨 두시고 기본표는 국채보상 운동 위주 안겨야 돼 화폐독립 사업도 가볍게만 보세요. 그리고 이용 같은 경우에는 국채보상운동 시작지역인 대구와 물산장려운동 시작지역인 평양을 구별하시고 국채보상운동은 통감부가 탄압을 했고요. 물산장려운동은 총독부가 탄압을 했다는 것을 구별해두시고 특히 이런 키워드 주목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살림 내것으로 조선사람이 조선권 나오면 물산장려운동이고 한민족 1천만이 한사람 1호씩 나오면 밀리대하설립운동이 9호예요. 근데 이거는 일제감정기 시기 파트에서 다시 다룰 건데 그럼 해풍사님 국채보상운동 관련된 그런 9호 같은 거 없나면은 그건 솔직히 기초에서 따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거 나오면 일제감정기 시기의 운동이니까 나중 일제감정기 시기 파트 그 다세히 더 다룰게요. 자, 그래서 실전은 어떻게 되냐.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탁지보령 제1호 공포 나왔고 여기 백동화 같은 거 나오면 뭐라 해서 제가 화폐정리사업이라 했죠. 화폐정리사업이니까 키워드 여기 봐봐요. 조선상인들이 큰 타격 입었고 메가타가 주도했다는 2번이 정답이고 이어서도 국채 1300만원 갚는다. 그리고 국채를 갚는 맥락이니까 국채보상운동이고요. 국채보상운동 관련된 키워드니까 보면은
평양 잡아서 물산 상류 운동이가 틀렸고 내살린 내거수 역시 물산 상류 운동이가 틀렸고 김광재 서상도 맞고요. 통감부 방열 실패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나오면 역시 또 물산 상류 운동이니까 정답 5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쉽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고비지만 이 경우 마지막 한 번에 공략하세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잘 따라오세요. 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항기 시기 근대 교육기관 문물 식물인데 이 유형 다 합치면 평균 2, 3 하면 되고 만약 이 유형 여러분 잘 공략하시면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따라오기 좋은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첫 번째 원사학사. 원사학사의 경우에는 평양도 도서공사인 정연석이 건의했고요. 당시 그 평양도 덕원의 주민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도 덕원 부사인 정연석이 건의했고 덕원 주민이 세운 게 원사학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학교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유경공원은 말 그대로 이게 뭐냐면 육자가 영재를 기른다. 영재를 기른다는 맥락이어가지고 유경공원이고요. 외국어 산술 등 전문교육 실시했고 자원, 우원 등의 구조로 돼 있고 정부 수도로 세운 공립학교예요. 그래서 이 원사학사는 일종의 사립이고요. 이거는 공립이라는 거 기억해주시고 헐버트라는 미국이랑 길모어 같은 외국인 교사를 초빙했다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문학 갖고 나오는데 이건 독일인 멜렌도브루프가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뭐 이런 건 나온 적 없거든요. 그냥 외국어 교육기관이다 이것만 알아두시고 배제학당은 미국인 아펜젤러가 세운 거고 이화학당은 미국인 스클랜턴이 세운 거란 것을 기억해주세요.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개항기 시기의 신문은 한성순보,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가 제일 출제율이 높은데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 황성신문 정도까지는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한성순보는 일단 방문국이라는 것을 발행했고 순한문이고 국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좀 관보, 그러니까 국가의 소식 알려준 좀 관리의 소식 알려준 그런 관보 성격이 있고 10일에 한 번 반했는데 왜냐면 이 순자가 열을 순자예요. 그래서 열을 순자를 따가지고 한성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성주보들 그냥 한성주보는 말 그대로 이 주자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상업 광고를 게재한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격 세일한다 해가지고 한성주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파격 세일하니까 한성주보고 한성순보는 열일 한 번이니까 열을 한 번 발행당 이 키워드가 빈출 키워드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독립신문의 경우에는 서재필을 만들었고 한글 및 영어를 혼용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리고 외국에 우리나라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한글 및 영어를 혼용했고 민중 계몽 의도를 만들었고 최초의 민간 신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대한매일신보인데 이 대한매일신보 출처가 제일 높거든요.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는 이 베델이라는 영국인 인물이랑 이 베델은 그 영국인 인물이고 그리고 양기타 선이 만들었고 한글 및 영어를 혼용했고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는데 이 국채보상운동은 지원한 건 아까 말했듯이 황성신문, 제국신문도 해당되고 항의 논성을 다 주게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폭로했고요. 나중에 일제감정기 시기 이후에 총독부 기관을 전락했는데 그 이름이 매일신보인데 이거는 몰라도 되고 이 대한매일신보가 영국인 때문에 마음대로 권유를 못하니까 온갖 이런 기사 때렸다지만 이 일제감독의 시기에 일제가 좀 찌질하게 복수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도부 기관지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키워드로는 황성신문은 난구원을 만들었고 국한문 혼용이고 장지연의 시랴 방송대국을 게재했는데 이 시랴 방송대국은 대한매일신보도 영문판 버전을 만든 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질문이 있길래 이건 대한매일신보는 영문판 버전이 있다. 이건 참고용으로 알아두시고 제국신문은 이종일이라는 인물을 만들었고 순환그리고 분우자 및 민주화 대상을 했고 마지막 만세보가 있는데 이 만세보는 천도교 기관지인데 나중에 여러분 알아두신 게 천주교 기관지는 경향신문이다. 이건 일제감정기 시기 다 다룰 건데 만세보는 천도교, 천주교 기관지는 경향신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거 개항기 시기 문물인데 일단은 내가 기분표 준비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기장 근대식 무기예요. 전환구 근대 협회예요. 그리고 뭐 반문구 신문 만들어요. 광해원은 병원이에요. 이런 키워드를 암기해두시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제 연도 같은 거 좀 쉽게 암기할 수 있을 만한 걸 몇 개 알려드리면, 자,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외워요. 일단, 만약에 85년, 그러니까 만약에 전신에 감전됐으면 빨리 병원에, 광해 병원이죠. 광해원이 병원이니까 전신에 감전됐으면 빨리 병원에 와야지. 빨리 병원에 오라. 8585 병원, 빨리 와라. 86년, 유경권, 와, 새로운 근대식 문물 만들었다고 빨리 교육받아. 빨리 교육을 받습니다. 빨리 교육받고 싶다. 새로운 학교, 근대식 학교 만들었대. 빨리 교육받고 싶어서 유경권이다. 전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등. 전등 같은 경우에는 전등이 하도 낡았어요. 전등이 하도 낡아가지고 빠지직. 전등이 낡아가지고 빠지직.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98년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화가 왔는데 98년생이 합격했대. 한절 전화 왔는데 98년생이 오늘은 최연소 합격자야.
한달 전화 왔는데 98년생이 최연소 합격자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또 이런 것도 있는데 경인선은 은하철도 999 아니면 철도니가 쿵쿵 이렇게 암기해서 은하철도 999 아니면 쿵쿵쿵 이런 식. 그리고 이외 키워드로 경부선이랑 경이선인데 그래서 인부의 순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거 놔두시는데 원각사가 있거든. 원각사는 은색의 치약선 등 싱글 공연했고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란 것을 기억해두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했는데 정리하면은 심화편의 경우에는 각 사례의 키워드라든가 연도, 관련 인물까지 최대한 암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기본편은 각 사례의 빨간 줄로 칠한 핵심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시고 기본편의 경우 근대 문물 유형 자체를 단독 출처가 돼서 기기창 역할이 뭐예요? 방문구 역할이 뭐예요? 이런 거 낼 수 있고요. 외국인 관련된 키워드는 출생 국가까지 외우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베델은 영국인이에요. 그 스크랜턴은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국인 인물 유형에서 이 키워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9강에서 다시 할게요. 이건 9강에서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외국인의 출생 국가를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건 제가 9강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알려드릴 테고 계양기 문물 연도 암기가 너무 어렵다면은 솔직히 단계가 빡세잖아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먼저 발생한 거 아니면 가장 늦게 발생한 거 이런 거라도 암기하세요. 그나마 출제하면은 특정 시기 이후의 역사 사실, 특정 시기 이전의 역사 사실, 그러니까 가장 이전 또는 이후에 만든 사례만 암기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해두시고 뭐가 운영된 시기 또는 뭐가 존재했던 시기에 사회상 요소를 출제했으면 랜드마크 법칙 활용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쉽게 말해서 이건 이따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덕원부사 정연석이 나오는데 이 정연석이 나오는 것은 원산학사입니다. 그래서 정연석 원산학사니까 여기 나온 관민, 덕원부 관민 합신을 만든 근대 석교 이게 정답이고 자 여기 좌원, 우원 나왔죠. 그래서 좌원은 이런 역할이고 우원은 이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영재를 기른다. 영재를 기른 게 뭐예요? 정부 차원의 학교인 유경공원이었죠. 그 유경공원이니까 정답은 여기 나온 헐버트, 길보 등의 교사를 총비했다는 이게 정답이고 여기서도 방문구 나왔죠. 방문국이 나왔으니까 방문구 뭐라 했어요? 방문국은 한성, 순보 키워드라 했어요. 방문국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순한문 친구를 열흘마다 반영한 거지. 자, 순자가 열흘 순자여서 열흘을 한번 이게 5번이 정답이고 여기서는 또 그리고 여기 남녀 상하 귀천 모두 보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한쪽에는 영문, 한쪽에는 한글. 그러니까 한 영문이고 그 또한 여기 한글 영문 이런 거랑 그리고 민족 계몽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맥락 나오면 독립신문이다. 이것도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민족 계몽이랑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 게 독립신문의 특징이고 그래서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다. 이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여기서도 여기 양기탁이라던가 베델 같은 이런 영국인, 그 외국인이 나오면 대한매일신보이다. 이렇게 풀라했고 또한 여기서 조금 어렵게 되면 여기 잘 읽어보면 여기 제국신문이 적혀있거든요. 제국신문 적혀있는데 아니면 이 이종이를 보고서 제국신문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제국신문은 이 반문국은 한성순보니까 틀렸고 총독부의 기관들 전락한 거는 대한매일신보니까 이렇게 소거해가지고 정답을 2번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참고 이 신문지법이란 건 여러 신문을 탄압한 건데 대략적으로 1900년대 한 후반대쯤에 있었던 신문들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문 유형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물 유형이 나오면 특정 시 이후에 사실 옳지 않은 걸 냈으면 반대로 선지에서 가장 먼저 발상 고르면 되는데 여기 정연석이 나왔으니까 83년에 세워진 원산학사거든요. 그래서 이 원산학사 이전에는 여기 그나마 키워드가 제일 앞에 있는 게 영선사 일행이 파견된 81년부터 82년인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 모르겠으면 선지에서 가장 먼저 아니면 가장 늦게 발상 고르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유형, 밑줄 친 이곳이 운영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나왔잖아요. 광해원. 근데 광해원 제가 뭐야 아프면 빨리 병원에 오랬죠. 85년인데 이곳이 운영된 시기니까 이 광해원도 그러니까 랜드마크 법칙에 의하면 광해원은 이 85년부터 현재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광해원 현재까지 있으니까 이 배지학당도 똑같이 85년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배지학당이 만약 뭐 83년에 만들어서 이어졌던 간에 87년에 만들어서 이어졌던 간에 이 광해원이 운영된 시기에 한해서는 이 배지학당 같이 먼저 만들었던 간에 늦게 만들었던 간에 이 운영된 시기가 영구적이면 이 건축물도 영구적이면 똑같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먼저 만들었던 간에 늦게 만들었던 간에 운영된 시기면 건축물이 쭉 이어지니까 얘가 먼저 만들었던 간에 얘가 먼저 만들었던 간에 운영된 시기면 계속 현재가 이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유추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근대시 문물을 풀 때 이 유형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헷갈리면 오이삼의 심화해설을 더 참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면은 개항기 시기의 인물 유형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중요한 키워드 이렇게 나눴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좀 정리하면 김홍집, 김홍집은 2차 수신사 파견하고 황준의 조선 책략을 국내 전파했고 1차 갑오개혁 주도해서 김홍집 총재 담당했고 나철은 대동교 창시했고 이거 일제강점기 시기 다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군 숭배, 단군 숭배.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고요. 을사도 처단을 위해서 자신을 조직했다. 그래서 오기로 같이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심화편의 경우 이런 거 나와주는데 심화편은 박용화 인물이거든요. 인물은 갑신정변 박농구 설립을 두렸고 3차 수신사로서 당시 태극기를 제작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이거 비슷한 인물 서재필인데 서재필의 경우에는 갑신정변 주도했고 독립신문이랑 협회의 창설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래서 박용호랑 서재필을 잘 구별해주시고 박정양은 심화편이 주한 인물인데 이 박정양은 솔직히 말하면 이 독립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중추원 관제 개편 추진했다는 거랑 초대 구미공사를 담당했다. 이 키워드를 주어주시고 이 궁극기무처 부총재랑 키워드를 좀 추가도 놔두세요. 그리고 안중근, 이 안중근은 기본편 심화편 다 중요한데 동양평화론, 그러니까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연대해야 된다. 이런 키워드랑 리순감을 순국했다는데 리순감을 순국했다는 건 일제강점기 시기 다시 다룰 건데 신채호 선생님도 해당된다는 거 키워드세요. 그러니까 리순감을 순국한 건 신채호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 둘 다 해당되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됐다는 키워드 기억해 두시고 양기탁은 국제보상운동이랑 신민의 조직을 담당했고 배대과 대한매의 신부 만들었고 유계주는 이게 국어 사전인 그 대한문전 그리고 보빙사를 활동했었고 조사시체단을 활동했었고 서유견문도 집필했고 추가로 이 인물 수신사도 활동했었고 이 인물이 조사시체단, 수신사, 보빙사 다 했었고 조선 중립파를 주장했고 흥사도 만들었는데 나중에 배울 안창호 버전 다르니까 이 유계존이 먼저 만들었고 나중에 안창호 버전은 흥사단도 있거든요. 이거 참고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유계존 버전 흥사단, 안창호도 흥사단 이거 따로 있으니까 참고 좀 알아두시고 이승 선생님은 신민에 도착하면서 이 태극서관이랑 자기 회사를 담당했고 민족대표 33인에서 기독교 대표 담당했는데 그리고 오산학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승우는 기독교 대표 인물이시고요. 그리고 불교 대표는 한영훈 선생입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마지막 최익현은 흥선대원군 물러가라 계유상도 주장했고 을사의병 그래서 전북 태인에서 활동했는데 나중에 쓰시마섬에서 순국했고 당시에 그 도끼를 지고서 그 일본과의 화해 반대하는 외양 1차를 운전했다.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됐습니다. 자, 그 문제로 마지막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자, 좀 랜덤 섞을게요. 자, 그러면 쓰시마섬에서 순국했다. 그리고 전북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제가 뭐라 했어요? 최익현 선생님이라죠. 최익현 선생님이니까 최익현은 외교권을 박탈한 조약에 항의해서 일어났다. 이게 정답이고 그래서 의병 유형 이런 식으로 인물 유형을 연기해서 낼 수 있다죠.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해 두시고 여기 보면은 자신이라는 오조 감사를 도출했다. 그 오기오든가 그게 뭐랬어요? 나철이죠. 자신의. 그래서 나철은 대종교 창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리순가무수가 있다. 리순이 뭐였어요? 리순이면 안중근이랑 신채호 둘 다 가능하다 했었는데 보면은 여기 하얼빈을 거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이 정답이니까 여기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다는 하얼빈 의거가 정답이고요. 이 문제는 심화편만 참고하시면 좋은데 심화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온갖 거 다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면 일본이니까 일본 관련된 조사시찰단 뭐 수신사 이러고 여기 미국과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여기 미국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지게 활동 많이 한 게 유계준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신사 맞고 보빙사 맞고 서유금은 맞고 흥사단 안창호 둘 다 되는 데가 맞고 그리고 이 독립신문 경영 맡아 일간지를 발행한 거는 원래 독립신문은 그 서재편을 만들었는데 윤치호 선생님이 나중에 담당을 맡았다. 이건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거 어차피 이거 선지서를 풀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까탈스럽게 내면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만 알아두시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국채보상운동 주도했다. 신민회 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게 수염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 수염이 긴 선생님 한 명이다. 양기타 선생님 있고 양기타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대한매의신보를 참가했다는 키워드 기억해두시고 자 신민회 자기에서 태극서관 담당하고 기독교 대표로 한 인물은 이승훈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은 여기서 오산학교 선입했다. 이게 정답이고 그리고 수신사 가면서 태극기 제작했고
갑신념이 실패했다. 그래서 태극기 제작한 건 박영호 선생님이고, 이 박영호 선생님은 제가 독립신문을 발간했다고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만 끝났는데, 여기 나온 이 문제에서는 초대주미공사 임명됐죠. 초대주미공사 임명은 박정양이라고 했죠. 박정양이니까, 박정양은 독립협회 제안 받아들여서 중추원 관제 개편을 추진했다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정말 따라오기 정말 많이 내용 빡세고 힘드셨을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제 출처는 이렇고요. 다음 7강 때도 약 이 정도 분량이 이상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는 최소 2번, 3번 이상 복습하시고 다음 7강 일제감정기 때 뵙겠습니다. 그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